아, 그렇구나. 그들은 내가 무공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종시 사몽을 격퇴하는 것을 보고 나를 의심한 것일 게다. 다만 내가 그들에게 화를 입힐까봐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했을 것이다. 강호의 풍파가 이토록 험악하니 어디서나 조심을 하는 것이 선배들의 지혜가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그들은 중요한 볼일이 있는 몸인데 어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자 석연치 못했던 점이 모두 풀어졌다. 두상이 진흙 발자국은 풀밭을 따라 동북쪽으로 뻗쳐가고 있었다. 호비는 호기심이 일어 그 발자국을 쫓았다. 밤새도록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 이후라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과 두 남녀의 발자국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수월하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다. 두상이 발자국은 시종길을 피해 풀더미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다. 한시진 가량 따라가자 조그만 고을에 당도했다. 그러나 이곳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 더 이상 그들의 발자국을 분간할 수 없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하룻밤을 꼬박 굶었을 것이니 지금 틀림없이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요깃거리나 사서 때우고 마을을 떠나갔다면 정말 찾기가 쉽지 않겠는걸. 호비는 이윽고 고을 어귀의 잡화상점에서 도롱이와 삿갓을 사서 얼굴을 가린 채 고을에 있는 반점과 나비나 말을 빌리는 곳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고을은 별로 크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훑어보았지만 허사였다. 호비는 자신도 요기를 해야겠다고 몸을 뒤로 돌리려는 순간 나지막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야주머니 바늘과 실좀 빌려주세요. 바로 그 젊은 부인의 음성이었다. 잠깐 밑으로 견문질하여 바라보니 말소리는 어느 민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적이 뒤따를까봐 감히 반점에 머무르지를 못했구나. 한편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어미방비하는 모양을 볼때 종씨 형제들 말고도 다른 무서운 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구나. 어차피 내친 걸음이니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여 서찰이 묘대협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해주자. 고개를 돌려보니 멀지 않은 곳에 객점이 있었다. 호비는 방을 빌려 이왁진이 머물고 있는 민가를 주시했다. 해질녘이 다 되어도 이왁진은 시종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왁진은 정말 매사를 꼼꼼하게 처리하는구나. 틀림없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이후에 출발할 것이다. 얼마나 되었을까? 이경쯤 되었을 때 이왁진 부부는 민가에서 나와 재빨리 고을 바깥쪽으로 나아갔다. 발걸음이 신속한 것으로 보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구나. 종씨 형제만 속인 것이 아니라 나마저도 속였구나. 호비는 조금도 소홀히 할수 없어 창문으로 뛰쳐나가 그들의 뒤를 밟았다. 유학진은 겨드랑이에 기다란 보따리 같은 것을 하나 끼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호비의 경신법은 유학진보다 훨씬 고명하기 때문에 살그머니 그들의 뒤를 따르면 그들 부부가 알아차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을 따라 오륙마장을 나가자 외땅 조그만 집 앞에 당도했다. 유학진은 손짓을 하여 자기 부인을 풀더미 속에 숨도록 한후집 앞으로 몇 걸음 다가서더니 낭낭이 입을 열었다. 금년불 묘대엽은 안에 계십니까?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소이다. 집안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친구군요. 이 묘인봉이 견식이 부족해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구려. 용서하시오. 말소리는 결코 우렁차지 않았다. 호비가 듣기에는 은근하면서도 왠지 모를 처량함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유학진은 입을 열었다. 소인의 성은 종씨라고 하오. 각북의 귀견수 종씨 형제의 명을 받고 묘대엽에 개 전달할 서찰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호비는 놀라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그 서찰을 종씨 형제의 것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그들이 왜 막으려고 했을까? 유인봉이 천천히 말했다. 나무쪼록 들어오시구려. 집안에서 등불이 켜지며 삐그덕. 나무문이 열렸다. 호비는 키가 매우 크고 깡마른 사람이 문틈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머리가 거의 문 위에 닿을 정도였고 오른손에는 촛대를 하나 들고 있었다. 유학진은 두 손을 맞잡고 예를 올리더니 집안으로 들어갔다. 호비는 두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살그머니 창문가로 다가가 몰래 안을 엿보았다. 유인봉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른 두 분께서는 왜 들어오지 않는 것이오? 유학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디에 또두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유학진은 의아해하면서 대충 얼버무렸다. 호비는 유인봉은 밖에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인봉이 무섭기는 정말 무섭구나. 나의 발걸음 소리가 가볍기는 하지만 벌써 모두 세 명이 온 것을 알고 있었구나.
호비는 자신이 이곳에서 훔쳐보고 있다는 것도 묘인봉이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흠칫놀라며 물러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유학진이 입을 열었다. 종씨 형제는 8년 전에 묘대엽의 고명한 초식을 가르친 밭 탐복해 맞이 않았지요. 지금은 다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절치부심하여 무공을 연마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소인을 시켜 묘대엽에게 미리 통보하라고 하였지요. 나중에 겨룰 때 이상한 무기 덕분에 이겼다는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풀자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 가지 무기가 탁자 위에 놓여졌다. 호비는 그의 거동이 갈수록 기이하다고 생각하고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탁자 위에 세 가지 무기는 바로 철령패와 곡상봉 그리고 초음번이었다. 무기는 진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였다. 유인봉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무기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학진은 품속에서 서찰을 한 통 꺼내 두 손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다. 유대역 뜯어 보십시오. 소인은 편지를 전달했으니 이만 작별을 고하겠소이다. 그리고는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 물러나려고 했다. 유인봉은 편지를 받아들고 입을 열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편지를 다 본 후에 수고스럽지만 당신께서 한마디 전 해주셔야겠소이다. 이 편지가 틀림없이 전서라고 생각하고 즉시 봉투를 뜯었다. 호비는 편지를 읽는 묘인봉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수년 전 상가보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늙은 것 같았고 안색도 초췌했다. 묘인봉은 편지를 읽다가 두 눈썹을 곤두세우며 극도의 분노에 찬 눈빛을 쏘아냈다. 그 표정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 물러서려고 했을 때 묘인봉이 갑자기 두 손으로 편지를 북 찢는 것이 아닌가. 편지가 찢어지는 순간 갑자기 묘인봉의 면전에 짙은 황색 연기가 풀썩 피어오르는 동시에 묘인봉은 아이쿠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학진은 급히 몸을 뒤로 날려 일장 남짓 물러섰다. 이러한 변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지만 호비는 이미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처음부터 저 유학진은 편지에다가 독약을 숨겨 묘대엽에 두 눈을 노렸구나. 순간 호비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개도적 도망칠 생각 마라. 그러면서 몸을 날려 유학진에게 덮쳐들었다. 유학진은 무릎을 구부리고 팔굽을 내려뜨리며 허리에서 연자창을 뽑아들더니 뒤로 돌며 찔러왔다. 호비는 수치와 분노에 얽혀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고 손을 뻗쳐 연자창을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벼랑간 등 뒤에서 세찬 바람이 일며 강맹한 장력이 자기 등으로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호비는 부득이 두 손을 되돌려 상대방의 힘을 해소시키려고 했다. 그 장력은 극도로 화가 난 묘인봉이 뻗쳐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맞받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호비는 즉시 조반산이 전수한 태극권에 묘술인 음양결을 전개하여 상대방이 장력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상대방의 장력과 두 손이 부딪히자 대뜸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확 막혀 뒤뚱거리며 연거푸세 걸음이나 물러서야 했다. 묘인봉의 장력을 겨우 절반만 해소되었을 뿐 나머지 절반은 호비가 맞받은 셈이었다. 호비는 부르짖었다. 유대엽 나는 당신을 도와 저 도적놈을 잡자는 것이외다. 두 사람이 일장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새 유학진은 그 틈을 타서 뺑소니 쳤다. 유인봉은 두 눈에 수십 대의 금침을 한꺼번에 찔러오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유인봉은 호비와 일초를 교환하였지만 호비의 무공이 고강한 것이 강적이라는 것을 느끼며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때문에 호비가 자기를 도와 도적놈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호비는 유학진 부부가 서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뒤쫓아가려고 해뜰 때 갑자기 큰 길에서 세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고도 종씨 사몽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대장부의 기계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묘인봉은 두 손으로 눈을 누르며 매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또 다시 장력을 내쏟을까봐 걱정이 되어 낭낭히 입을 열었다. 유대엽 나는 비록 당신의 친구는 아니지만 결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외다. 당신은 믿을 수 있겠소이까? 이 몇 마디의 말은 지극히 간곡했다. 유인봉은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호비의 말이 지극히 완곡하여 이 젊은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실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몇 마디 말에 서로 위기투합하게 된 것이었다. 유인봉은 입을 열고 말했다. 자네는 내 대신 문 밖에 있는 간악한 자를 막아주게나. 유인봉은 호비의 물음에 답변도 하지 않고 그에게 대뜸 간적을 막으라고 했다. 이는 바로 호비를 절친한 친구로 여긴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호비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한마디는 호기가 구름을 찌르는 듯 했다.
결코 흉금이 넓은 대영웅 대오걸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백발이 성성하도록 오래된 친구라도 새로 사귄 사람 같고 잠깐 마차에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눈 사이라도 오래된 친구 같다는 말이 있듯이 그 한마디에 호비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끓는 물속이나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비는 종씨 삼형제가 집과 아직 20여 장쯤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촛대를 들고 뒷부엌으로 달려가 항아리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묘인봉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빨리 눈을 씻으십시오. 유인봉은 눈이 아프기는 했으나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정면에 있는 큰 길에서 세 사람이 달려오는 기척을 듣고 있었고 또 다른 네 명이 집 뒤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기척도 알고 있었다. 유인봉은 바가지를 받아들자 내실로 들어가 침대에서 어린 딸을 안고 그제서야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바가지에 있는 물로 눈을 씻었다. 이 독약은 정말 그 악하기 이를 데 없어 물로 도끼를 씻어내자 고통은 더욱더 뼈에 스며들고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어린 딸은 잠꼬대 같은 말로 유인봉에게 말했다. 아빠 라니는 아빠하고 같이 놀래요. 유인봉은 다독거리며 말했다. 착하질 않아. 아빠가 너를 안고 있을 테니까 눈을 뜨지 말고 잘 자거라. 그 늙은 늑대는 하얀 새끼 양을 잡아먹지 않았나요? 물론 잡아먹지 못했지. 사냥꾼이 오는 바람에 그 늙은 늑대는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단다. 그러자 그 어린 딸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기댄 채 다시 잠이 들었다. 호비는 그들 부녀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약간 어리둥절했으나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린 딸은 잠들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마 늙은 늑대가 하얀 새끼 양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결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무렵 종씨 형제는 대문에서 십여 장도 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순간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이 지붕에서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호비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탁자를 끌어당겨 문에다 받쳐 놓았다. 종씨 형제가 즉시 집안으로 달려들어와 협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산에서였다. 집안의 불빛이 꺼지자 감히 뛰어들지를 못했다. 유인봉은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 사람을 모두 들여보내게. 알겠습니다. 호비는 즉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밝히고 촛대를 탁자 위에 놓았다. 순간 대문 밖에서 종조영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박북 종조영 조문 조능 삼형제가 묘대엽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소이다. 유인봉은 싸늘히 코웃음 치더니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당에 뛰어내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은 삼절곤을 쥐고 있었다. 유인봉이 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만 타편천하무적수라는 위명에 눌려감이 경솔하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칼을 든 사람이 지붕을 향해 손짓하더니 부르짖었다. 유인봉의 눈이 멀었다. 지붕에 두 사람은 와. 하고 기뻐하며 일제히 뛰어내렸다. 호비는 그들 두 사람의 솜씨가 먼저 두 사람보다 훨씬 민첩한 것을 보고 즉시 몸을 날려 두 사람이 등 뒤로 가서 밀어대며 호통을 내질렀다. 들어가. 힘은 강맹하기 이를 데 없어 두 사람은 감히 힘으로 맞서지 못하고 앞으로 급히 꼬꾸라지듯 몇 걸음을 내딛어 문지방을 넘어 객당으로 들어섰다. 호비는 문 바깥쪽에서 숨을 들어마셨다가 맹렬히 내뿜었다. 그러자 픽 하며 일장 밖에 촛불이 대뜸 꺼지고 말았다. 객당 안은 다시 칠흑과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순간 습격해온 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도 각기 무기를 쳐들고 묘인봉을 공격했다. 어린 딸은 묘인봉의 품 속에서 몸을 뒤척거리더니 물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늙은 늑대가 왔나요? 묘인봉은 나직이 말했다. 늙은 늑대가 아니라 내 마리의 쥐새끼란다. 순간 무기가 바람을 가르며 머리 위로 공격해오는 소리를 들은 묘인봉은 오른손을 벼락같이 뻗쳐내면서 삼절곤의 머리쪽을 붙잡고 한번 떨치자 그 사람은 아 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 차는 손과 팔이 시큰거리고 마비되어 삼절곤을 놓치고 말았다. 묘인봉은 이어서 일장을 휘둘러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그의 허리를 후려쳤다. 그 사람은 즉시 숨이 막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머지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칼을 쓰고 있었고 한 사람은 쇠로 된 채찍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삼면으로 나뉘어 일제히 공격을 해왔다. 그들 세 사람은 묘인봉이 이미 시력이 상실하여 단지 청각만으로 적을 판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공격했다. 어린 딸은 다시 중얼대듯 입을 열었다. 아빠 이 쥐새끼도 사람을 무나요? 묘인봉은 다소곳이 말했다. 쥐새끼가 몰래 숨어들어와 사람을 물려고 하지만 큰 고양이를 만나면 쥐새끼는 별 수 없이 도망치게 된단다. 무슨 소리예요? 거센 바람이 부나요? 아빠 혹시 비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인봉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단다. 잠시 후에는 천둥번개까지 치게 될 거야.
어린 딸은 응얼거리듯 말했다. 천둥번개님은 나쁜 사람만 때리고 좋은 사람은 안 때리죠. 유인봉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대답을 했다. 그래 천둥번개님은 착한 애를 좋아하신단다. 유인봉은 한 손으로 세 자루의 무기를 막으며 입으로는 딸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었다. 옆에 있는 세 명이 적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잇따라 수십 초의 초식을 펼쳤으나 묘인봉이 오른손을 뻗쳐내서 해소시키는 바람의 공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칼스는 자가 두려움을 느낀 듯 부르짖었다. 사태가 긴박하니 일단 물러섭시다. 그러면서 도망치려고 문 앞으로 뛰쳐나오자 호비는 왼쪽 다리를 휘둘러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곧장 칼을 빼앗아 들었다. 묘인봉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착한 우리 보배야. 들어보아라. 이제 곧 번개가 칠 거야. 그러면서 주먹을 내지르자 철편을 쓰는 자의 아래턱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마당으로 나가 떨어졌다. 칼을 쓰는 다른 한 명은 무공이 제일 강한 듯 몸놀림이 민첩했다. 유인봉이 잇따라 두 대의 주먹을 내질렀지만 모두 피해내는 것이었다. 유인봉은 행여 어린 딸이 놀랄까봐 의자에 앉아서 공격을 할 뿐 몸을 일으켜 쫓아나가지는 않았다. 그 자는 비로소 묘인봉의 눈이 멀기는 했으나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문 입구를 지키고 있던 호비의 발놀림을 보고 호비도 묘인봉처럼 지극히 무서운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자는 자기가 도관에 든 쥐꼬리라는 것을 느끼고 순순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벼랑간 그는 묘인봉에게 맹렬히 칼을 내려치며 묘인봉이 몸을 피하는 순간 침실로 몸을 날렸다. 그러더니 그는 부싯돌로 불을 켜서 침대 위에 휘장에 불을 당기고 창문으로 뛰쳐나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불이 붙은 휘장은 빠르게 타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짙은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종조영이 문 밖에서 부르짖었다. 유대엽 우리 삼형제는 당신과 무공을 겨루려 이렇게 찾아왔지만 결코 위태로운 틈을 타서 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 당신은 안심을 해도 좋을 것이외다. 종조문은 창문 쪽에서 불길이 뻗쳐나오자 부르짖었다. 아이고 불이야. 불이 났어. 종조능은 부르짖었다. 비열한 놈들. 큰형님 우선 불부터 끄고 봅시다. 삼형제는 일시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 호비는 종씨 형제의 무공이 뛰어나 방금 네 명이 침입자보다 무공이 고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비는 묘인봉의 재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이고 품속에는 딸을 안고 있어 대적하기 힘들 것이니 자기가 침입자들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모렴치한 간악한 자들아, 어디 한번 들어와봐라. 어린 딸은 말했다. 아빠, 더워요. 유인봉은 탁자를 밀어젖히고 발로 문짝을 걷어찼다. 문짝은 4-5장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딸을 안고 성큼성큼 문 밖으로 나와 지붕 위에 있는 종씨 형제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내려와서 손을 쓰도록 하시지. 유인봉은 딸이 놀랄까봐 종씨 형제를 향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8년 전이 일이 떠올랐다. 그때 역시 종씨 사문과 대적했었고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오늘처럼 불이 나뒀다. 다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딸이 아니고 처가 된 소저였다. 그녀는 위급해지자 먼저 도망쳐 나가고 말았으니. 호비는 불길이 점차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고 묘인봉은 한동안 지탱할 수 있을 테니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달려들어갔다. 부뚜막 옆에는 큰 항아리가 세 개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마침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호비는 물항아리를 하나 끌어안고 대가를 일성했다. 이 앞. 5-600 근이나 되는 커다란 물항아리가 들려졌다. 물항아리가 너무 무거워 인류 고수의 경지에 도달한 호비라 하더라도 발걸음을 제대로 떼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호흡을 멈추고 있는 힘을 다해 항아리를 안으로 던졌다. 불길은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끼얹어지자 사그러들었으나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다시 한 항아리에 물을 가져와 침실로 내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휙 하는 소리가 일며 누군가 압습을 해왔다. 먼저 그에게 발로 차여 쓰러졌던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그의 등을 내려친 것이었다. 호비는 양손으로 물독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칼을 맞거나 피할 수가 없어 급히 뒷발질로 걷어찼다. 이 발길질은 괴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는 과거 염기가 마행공과 같은 유명한 무사를 제압할 때 구사했던 일초였다. 호비는 뒷발질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허공으로 솟구치며 호비의 머리를 지나 안고 있던 항아리 안으로 떨어졌다. 항아리만 들고 있어도 매우 힘겨웠는데 갑자기 150근의 무게가 더해지자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순간 호비는 앞으로 항아리를 내던졌다.
우랑아리가 깨져 그 사람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잡혀 불구덩이 속에서 생화장 당하는 꼴은 면할 수 있었다. 불을 끄고 나서 묘인봉을 도와주려고 달려갈 때 갑자기 집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주먹으로 치고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결투를 벌이는 것이 분명했다. 호통치고 꾸짖는 소리는 바로 유학진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악을 쓰듯 외쳤다. 이 간악한 도적 같으니 나를 그와 같은 속임수에 빠뜨리다니.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하고 손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이번 일의 원흉이니 어찌되었든 간에 그를 잡아야 한다. 호비는 집 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유학진과 한 사람과 서로 치고받으며 맨손으로 얽혀 싸우고 있었다. 그 사람의 신형으로 볼 때 바로 불을 지른 사람 같았다. 호비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오늘 일은 정말 요상하구나. 이들 두 사람은 분명히 한 패거리인데 어째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일까? 좌우지간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다. 즉시 몸을 날려 대금나수법을 펼쳐 두 사람의 등 뒤에 있는 요혈을 움켜잡았다. 두 사람은 한창 결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호비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 한 번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문 밖이 조용하여 혹시나 눈이 불편한 묘인봉을 종시 형제가 독수를 펼쳐 화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비는 양손에 거머쥐고 있던 유학진과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우물 안에 던져넣고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항아리를 안아다가 우물 위에 눌러놓았다. 그제서야 이 원수들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쪽으로 달려갔다. 종시 형제는 묘인봉과 7-8장의 간격을 두고 땅바닥에 내려 서서 마주보고 있었다. 각기 손에 판관피를 들고 있었으나 달려들어 손을 쓰지는 않았다. 호비는 급히 입을 열었다. 유대엽 제가 대신 아이를 안고 있죠. 유인봉은 자기의 눈이 이미 장님이 되어버렸고 설사 눈앞에 종시 삼형제를 물리친다 하더라고 대평천하무적수라는 벼로로 인하여 원한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멀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강적들이 다투어 달려올 것이니 그때는 어떻게 다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딸아이였다. 유인봉은 귀로 윤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호비가 적을 제압하고 불길을 잡은 행동이 날렵하고 깨끗한 것을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와 용기를 고루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인봉은 이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위리가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딸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었다. 실례하지만 자네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호비는 지금 자기 부친이 정말 묘인봉의 손아래 죽었는지 아닌지 들먹인다는 것은 거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사내 대장부가 삽임에 있어서 중시하는 것은 위리이지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위기투합을 한다면 이름을 들먹이고 성을 들먹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묘대엽이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불초는 몸이 가루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영예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소이다. 묘인봉은 힘주어 말했다. 좋아. 이 묘인봉이 살아 생전 혼자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한평생 사귄 친구는 꼭 두 사람이 있지. 한 사람은 요동대엽 호일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명을 알 수 없고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는 소형제 바로 자네일세. 그리고는 딸을 안아 내밀었다. 호비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그가 부친을 죽인 원수라면 은호와 원수의 갈림길에서 실로 난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부친과는 한평생 사귄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너무 기뻐서 두 손을 벌려 아이를 안았다. 그 여자애는 예닐곱 살 정도인데 무척 갸날퍼서 손에 안아도 편안히 잠이 들어 있었고 새근새근 나직이 숨소리를 내며 입가에는 하나 가득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종시 사몽은 호비가 이곳에 있고 또한 묘인봉과 주고받는 말을 듣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유인봉은 옷자락을 찢어 눈을 싸매더니 뒷짐을 짚고 나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염치없는 간적들 같으니 한꺼번에 덤비시지. 내 딸은 깊이 잠들었으니 큰 소리를 내서 깨우는 일이 없도록 하게. 종조영은 한 걸음 내딛더니 화를 사귀지 못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유대역 과거 내 제자가 당신의 손아래 죽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당신에게 따졌으나 나중에 제자가 다른 사람의 무기를 욕심내어 좋지 못한 행동을 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문호를 정리해 준 셈이니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요. 유인봉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말했다. 말을 작게 하시지. 내 귀는 아직 멀쩡하오. 종조영은 더욱더 노기가 끌어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그대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도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을 매우 원통하게 생각했었소.
그렇기 때문에 8년간 고된 무공을 갈고 닦아 오늘 다시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이오. 그런데 도중에서 간악한 사람이 당신을 암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들은 급히 달려와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오. 간악한 자들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상대하던 안 하던 그것은 당신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욕을 하고 또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오. 설령 우리 삼형제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오. 아니면 당신은 눈을 감고도 우리 세 형제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오. 유인봉은 그의 말투로 보아하니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나는 눈이 멀었소. 종조영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럴 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했었군요. 우리 형제들은 당신에게 가르침 받겠다는 일을 더 들먹일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당신은 혹시 위타문의 유학진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좀 전에 당신이 물리친 사람 가운데는 그 자가 없었소.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오. 유대엽은 눈이 불편하시니 그 자가 찾아오면 조심을 하셔야 할 것이오이다. 호비는 불쑥 입을 열고 물었다. 나으리 유학진이 독을 쓰려던 일을 당신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일이오. 종조영은 오히려 호비에게 반문했다. 당신은 도대체 묘대엽과 친구인가? 적인가? 우리들이 그 유학진을 저지하려 고했을 때 자네는 어째서 그를 돕고 나섰나? 호비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일은 말하자면 매우 부끄럽게 되었소이다. 그 가운데 사정이 복잡하여 소재로서도 도대체 뭐가 뭔지 영문을 모르겠소이다. 다행히 그 유학진을 소재가 붙잡아 우물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묘인봉에게 다시 말했다. 종씨 삼형제는 도대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종조문은 냉랭히 말했다. 우리들은 위협의 일을 행하지 않았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유인봉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종씨 사몽은 결코 비열한 소인배가 아닐세. 종씨 삼형제는 유인봉의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한마디의 칭찬이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삼형제는 추악한 얼굴에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다. 종조문과 종조능 두 형제는 집 뒤로 돌아가 우물 위에 올려놓은 항아리를 내려놓고 호통을 내질렀다. 섭 나와라. 그러자 우물 안에서는 끙끙거리는 두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펑. 소리가 나고 또 다시 퍽. 하는 소리가 울리며 첨벙첨벙. 소리가 들렸다. 그들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우물은 한 사람이 몸을 돌리기도 거북한 형편인데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맞대고 손찌검을 하고 있으니 낭패한 꼴은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조문은 두레박을 내려뜨리고 호통을 내질렀다. 두레박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네들을 끌어올리지. 곧이어 줄이 바짝 당겨지자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잠시 후 물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이 끌려나왔다. 유학진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일장을 들어 자기와 함께 우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을 후려쳤다. 그 사람은 유학진에 비하여 무공이 뒤떨어져 우물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 물을 잔뜩 마신 까닭인지 거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종조문은 유학진의 일장이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아 재빨리 손을 뻗쳐 막았다. 그러자 종조능은 한 쌍의 판관피를 나누어 두 사람의 등에 들이대고 호통을 내질렀다. 살고 싶으면 움직이지 마라. 두 형제는 그들 두 사람을 잡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호비는 어린애를 묘인봉에게 넘기고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침실은 불에 타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곳곳이 물바다라 제대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묘인봉이 딸을 상방위 자기 침대 위에 눕혀놓고 되돌아 오자 종씨 형제가 유학진과 다른 한 명을 잡아 들어오고 있었다. 묘인봉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위타상아위 명성을 나는 이미 10년 전에 들은 바가 있소이다. 유사형과 만사형 두 분은 감옥에서 명성이 나쁜 편이 아니지 않소. 유학진은 말했다. 나는 간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후회마급이외다. 당신 눈에 입은 상처는 심하오. 종씨 삼형제는 일제이야 하는 탄성을 내질렀다. 그들은 묘인봉의 눈에 상처를 입은 것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 줄 모르고 있었다. 묘인봉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칼을 썼던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정기농의 제자이지. 철룡문의 무공도 이제는 경지에 이르렀더군. 그 사람은 홍비백산하며 두 무릎을 꿇고 연신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유대엽 소인은 명을 받아 심부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어르신께서는 아무쪼록 고귀한 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웩획 하며 물을 토해내었다. 그리고는 욕을 했다. 이 간악한 도적아, 네가 나를 속였겠다. 유학진은 다시 달려가서 손을 쓰려고 했다.
종조영이 손을 뻗쳐 막으면서 말했다. 좋게 말로 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오? 유학진은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 낭패한 나머지 자제를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종조영이 마음을 가로막자 유학진은 이미 잘못은 저질러졌고 우물에 던져져 이렇게 낭패한 꼴이 된 것은 평생 처음 겪는 수모인지라 눈앞이 캄캄해져 땅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만둡시다. 그만둡시다. 유대혁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려. 유인봉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한 사람이 한평생 동안 소인배에게 기만당하는 것은 면하기 어려운 일이며 대수로운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외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당신을 속여 나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겠군요. 그는 두 눈이 중독되어 멀다시피 했지만 말은 여전히 품위가 있고 여유가 있었다. 꼬비와 종씨 형제들은 모두 탄복해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인품은 어느 누구도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생각했다. 유학진은 괘씸하다는 듯 말했다. 이 자는 풍역장에서 알게 되었지요. 그는 장비웅이라고 자칭했으며 이전에 만사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사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조의를 피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유인봉은 물었다. 만학성 노사가 죽었소이까? 유학진은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이 장가 놈의 말이 간곡하고 나와 사귀고자 하는 뜻이 간절한 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었소이다. 이 자는 도중에서 종씨 사몽을 만날 것 같다며 몹시 두려워하면서 어느 날인가 객점에서 같이 묵을 때 그가 잠꼬대로 그 편지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무수한 지사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을 했소. 나는 이 일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슬쩍 그에게 알아보았죠.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없소이다. 윤호사, 저는 당신이 조정의 시위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대단한 영무모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그러니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꺼내더니 필히 금면불 유대엽 손에 전해줘 그가 친히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십 명이 지사들이 조정의 박해를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유인봉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유학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장가라는 간적은 다시 종씨 사몽은 유대엽과 원한이 있으니 반드시 그들을 중도에서 막아야 한다고 했지요. 자기는 종씨 사몽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나보고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소이다. 이번 일은 위리로 볼 때 도저히 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소이다. 도중에 종씨 사몽과 손을 쓰게 되었고 이 늙은이는 그만 크게 당하고 말았소이다. 나중에 나의 안사람 왕씨가 달려와 도왔으나 여전히 적수가 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상비신사에서 이분 소용제를 만나게 되었구려. 나는 풍역장에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바가 있고 무공이 고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거짓으로 상처를 입은 척하고 술수를 써서 그로 하여금 종씨 사몽을 쫓도록 했지요. 이분 소용제는 나의 속임수에 말려든 꼴이지만 나 또한 이 간악한 도적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말았구려.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부릅뜨며 수염과 머리카락을 부르르 떠는 것이 치미는 분노를 좀처럼 억제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꼬비는 묵묵히 그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인 것 같지 않구나. 그렇다면 원소저와 내가 길을 오는 동안 겪었던 일을 유학진이 모두 보았다는 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자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꼬비는 짐지탁자 위에 놓여있는 세 가지 무기를 가리키며 유학진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종씨 사몽의 무기를 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유학진은 그 말을 즉시 이어받아 설명하듯 말했다. 종씨 사몽이 달려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묘대엽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었소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에게 전가를 하여 묘대엽으로 하여금 방비를 하도록 할 참이었으며 이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은 묘대엽에게 믿음을 얻자는 생각이었소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종씨 형제가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소형제가 들으라고 한 말에 지나지 않소이다. 나는 소용제가 바짝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용제가 나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까봐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오. 소용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경솔하게 손을 쓰지 못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외다. 어찌됐든 간에 묘대엽이 이 편지만 보면 모든 것을 알아차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유학진은 가슴이 막혀오는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종조영이 입을 열었다. 우리 형제들은 우연히 장가의 간악한 계책을 듣게 되었고 또한 윤호사가 그와 궁시거리는 것이 틀림없이 묘대엽을 암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저지했던 것이외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안에 이토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려. 묘대엽 당신 두 눈은 정말 상처를 입은 것이오. 유인봉은 대답하지 않고 솥뚜껑 같은 큰 손을 휘두르며 말했다. 과거는 과거,
지나간 일은 더 거론할 필요가 없소이다. 호비는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며 묘인봉이 찢었던 편지지를 찾으려 했다. 한 모퉁이에 두 조각의 찢어진 종이가 떨어져 반은 물에 젖어 있었다. 아직도 급독이 남아있을지 몰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는 호두알 크기만한 글씨가 세 줄 적혀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찢어진 두 조각의 종이 위를 오락가락하며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인봉영 보시압. 영애는 너무나 총명하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영은 한 남무사에 지나지 않아 서로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영애의 교양을 그르칠 우려가 있소이다. 이에 이 아우가 부양할 수 있게끔 사람을 보냅니다. 아우 정기농 돈수. 유인봉은 딸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 정기농이 그의 처를 유혹해서 몰래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딸아이마저 빼앗아가려 하는데 어찌 유인봉이 노하지 않겠는가. 화가 나서 보자마자 바로 찢어버린 것이었다. 편지지는 종이를 두 겹 붙여 만든 것인데 그 두 겹은 종이 사이에 들어있다가 편지가 찢어지자 즉시 날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 아무리 솜씨가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기농의 이와 같은 계책은 무섭기 짝이 없었다. 호비는 옛날 상가보에서 만났던 묘인봉과 묘부인 그리고 어린 딸과 정기농 네 사람 사이의 상황이 떠올랐다. 그러자 당장이라고 정기농을 찾아가서 한 칼의 글을 중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유학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장가야, 내 놈은 사부의 명을 받고 묘대엽을 암산하려고 했다면 내 스스로 편지를 갖고 올 일이지 어째서 이 유가를 꼬셨느냐. 장비웅은 더듬더듬 말했다. 저는 유대엽이 천룡문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경계를 할까봐 두려웠지요. 그리고 유대엽의 위세가 두려워서. 유학진은 증오에 찬 어조로 말했다. 너는 관계가 탄론하게 되면 도망치지 못할까봐 나를 끌어들였구나. 아니 이런 녀석.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묘인봉에게 말했다. 유대엽 그는 유대엽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소. 이 녀석을 나에게 넘겨주시구려. 유인봉은 천천히 말했다. 윤호사 이런 소인배와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소이다. 장비웅 너의 두 동료가 마당에서 부상을 입고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자네는 자네 사부에게 가서 말하게. 유인봉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 듯 하더니 생각하던 것을 그만두고 손을 내저었다. 뭐 달리 할 말도 없구만 자네는 가보게. 장비웅은 유인봉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묘인봉이 넓은 아량으로 자신을 용서해주자 감격한 나머지 즉시 무릎을 꿇은 채 연신 큰절을 올렸다. 장비웅은 원래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의 계획은 묘인봉의 눈을 멀게 한 후 그를 죽이고 그 딸을 잡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비와 같은 고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들의 도끼는 1단계만 성공하고 만셈이었다. 호비에게 침실로 내던져져 항아리에 상처를 입은 자는 이미 어지러운 틈을 타서 도망을 쳐버렸고 묘인봉이 삼절공과 주먹으로 상처를 입힌 두 사람은 충격이 매우 심해 한 사람은 아직도 기절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나직이 신음을 하며 몸을 꿈틀대고 있었다. 유학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묘인봉이 이들 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짓일 것이다. 나중에 어떤 도끼를 써서 이 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일까. 강호의 사람들이 적을 제압한 후 즉시 죽이지 않고 희롱할 대로 희롱한 후 죽지도 살지도 못할 상태에 이르러서야 처치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장비웅이 상처를 입은 사제를 부축해 한 걸음 한 걸음 문 밖으로 걸어나가 점차 사라졌다. 유학진은 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유대엽 이제는 잡아오시구려. 그 장가라는 녀석은 몸놀림이 빨라 조금만 더 멀리 가게 놓아두었다가는 정말로 도망치고 말 것이외다. 유인봉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용서했는데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무엇하겠소.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처지이고 그들은 단지 심부름을 온 것 뿐이외다. 유학진은 놀람과 부끄러움에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다. 유대엽 이 유학진은 평소 남을 저버린 적이 없소. 그런데 오늘은 눈이 있어 도 눈알이 없는 꼴로 그대에게 적지 않은 눈을 끼쳤구려. 그리고 나서 왼손을 쳐들더니 식지와 중지를 뻗쳐 자기의 눈을 찔렀다. 호비는 순간 재빨리 몸을 날려 막으려 했으나 한 걸음 늦고 말았다. 순간 유학진의 얼굴에 두 줄기에 선혈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스스로 두 눈을 찔러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종씨 형제는 깜짝 놀라 일제히 벌떡 일어섰다. 유인봉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윤호사 이럴 필요가 뭐 있소. 불초는 조금도 탓할 마음이 없었다오.
유학진은 껄껄 웃으며 팔을 휘두르며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문 밖으로 걸어나가 나뭇가지를 꺾어 땅을 짚으며 떠나갔다. 잠시 후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의 처인 왕씨 부인의 음성이었다. 집안에 있던 다섯 사람들은 모두 참담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유학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유인봉은 호비도 자책감을 느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소영제 자네는 나의 딸애를 돌봐준다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네. 호비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가슴을 펼치며 말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응당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요. 윤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지체를 훼손한 것은 설사 자기의 마음이야 편할런지 모르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요. 종조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기는 하네. 하지만 윤호사 역시 쟁쟁한 호걸이라 할 수 있네. 다섯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한참 후 호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대엽 눈은 좀 어떻소이까? 다시 한번 물로 씻어보시지요. 유인봉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럴 필요 없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군. 그러더니 몸을 일으키며 종씨 삼형제에게 말했다. 세 분이 멀리서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정말 소홀한 점이 많소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좀 누워야겠으니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종조영은 입을 열었다. 유대역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를 차릴 필요는 없소이다. 세 사람은 손짓을 하더니 나누어 앞문과 뒷문을 지켰다. 그들은 정기농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보내 습격을 해올 것을 대비했다. 호비는 손에 촛불을 돌고 묘인봉을 따라 상방으로 들어가 묘인봉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끌어당겨 그에게 덮어주었다. 그의 어린 딸은 침대 안쪽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밤새도록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호비가 상방에서 물러나오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며 그 누가 급히 달려오는 기척이 들렸다. 종조능이 호통은 내질렀다. 이 녀석 또 왔군. 곧이어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장비웅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 나는 묘대엽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것이고 악의는 없습니다. 종조능은 나직이 말했다. 유대엽은 잠이 드셨으니 할 말이 있다면 날이 밝은 이후에 하게. 장비웅은 말했다. 조소이가.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유대엽께서 대인대에 로나의 목숨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한마디 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엽의 눈에 들어간 독은 바로 단장초 위 분말로서 저의 사부님이 독수야광에게 얻어온 것이지요. 소인이 길을 가며 생각을 해보니 독수야광에게 부탁하면 그 독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외다. 본래 제가 스스로 그 해약을 구해야겠지만 소인은 무명소졸이라 결코 해낼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조영은 아 하고 신음소리를 냈고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비웅이 몸을 돌려 떠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호비는 그 소리를 듣자 기뻐하며 상방에서 달려나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분 독수야광은 어디에 사는가요? 종조영은 대답했다. 동정호 위 호반에서 온거하고 있네. 하지만, 호비는 물었다. 왜 그러시죠? 그 배인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닐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가 요구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조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일세. 호비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좋은 말로 사정을 해서 안 될 때는 완력으로라도 상대를 해야지요. 종조영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비는 입을 열었다.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으니 소재는 이대로 출발하겠소이다. 세 분은 이곳에서 적이 다시 침입하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상방으로 달려 들어가 묘인봉에게 말했다. 유대엽 내가 당신을 위해 위원을 모셔오겠소이다. 묘인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독수야광을 찾아가자는 것인가? 괜한 헛고생만 할 테니 갈 필요 없네. 호비는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호비는 다시 상방에서 달려나와 종씨 사뭉에게 말했다. 세 분 나으리 그 독수야광의 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종조문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좋아 내가 함께 갔다 오도록 하지. 그 사람에 관한 일은 우리 길을 가면서 천천히 다시 얘기하도록 하세. 그리고는 종조영과 종조능 두 사람에게 말했다. 큰형 둘째와 이곳을 지켜주시고요. 종조영과 종조능 두 사람은 안색이 굳어지며 두려운 빛을 띄었으나 읽고 이 구동성으로 말했다. 부디 몸조심하게나.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호비와 종조문 두 사람은 경신법을 펼쳐 북쪽을 향하여 질주했다.
날이 밝은 이후에 그들은 고을에서 말두피를 구입하여 다시 끝없는 북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건 끝 비호회전 삼지은이 김용웅기니 강원도 홍천 출생.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역서 대륙의 별 녹정기 외 독수여광 호비와 종조무는 묘인봉의 눈에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장초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독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구나 눈은 인체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기관이라 설사 명의를 모셔온다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면 영영 시력을 잃고 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일각이라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각이라도 시간을 앞당겨야 했다. 그들은 말이 물을 마시거나 풀을 먹는 시간 이외에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가면서 말을 탄 채로 유기를 했다. 그들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길을 재축했다. 두 사람의 무공이 정순하기 때문에 이틀을 자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고 있던 말은 도중에 두 번이나 바꿔야 했다. 새로 산 말도 여기까지 달려오자 어느덧 발걸음을 휘청거리는 것이 더 달렸다가는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았다. 종조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형제 우리들은 부득이 말들을 잠시 쉬도록 해주어야겠네. 네 그러죠. 그리고 호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원소저의 백마라면 지금쯤 벌써 동정호반에 도착했을 텐데. 원자위를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품속으로 집어넣고 그녀가 남기고 간 옷봉황을 만져보았다. 따스한 촉감이 전해지자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나무 밑에 앉아서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쉬도록 했다. 종조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멍하니 넋을 잃은 채 눈살을 찌푸렸다. 호비도 이번 일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종 둘째 나으리 독수야광이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종조문은 마치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하늘만 쳐다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갑자기 되물었다. 자네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호비는 그가 넋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묘인봉의 병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호비는 이 사람이 생김새는 괴상망측하게 생겼지만 매우 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들은 본래 묘인봉과는 좋지 못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를 위해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호비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입을 열고 말했다. 종 둘째 나으리 엊그제 새벽에는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후배가 세 분께서 도우러 오셨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감히 세 분의 위험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에다. 종조문은 커다란 입을 해벌쩍 벌리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유대엽은 쟁쟁한 호걸인데 우리 삼형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구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형제 자네 역시 그렇지 않은가 말일세. 우리 형제들은 묘대역과 교분이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면식이라도 있지만 자네는 그를 본 적도 없지 않은가. 사실 호비는 몇 년 전에 상가보에서 묘인봉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다. 다만 호비만 이 일을 알고 있었고 묘인봉은 그 당시 비쩍 마른 꼬마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기억은 못할 것이리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년 전 호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하루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묘인봉은 호국창조의 조그만 객점에서 호비를 본 적이 있었다. 이 일은 묘인봉만 알고 있는 것이고 호비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18년 전 그 갓난아기가 바로 오늘날 이 얼굴도 모르는 젊은 영웅옥을 일주리야 묘인봉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종조문은 다시 물었다. 자네는 조금 전에 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독수야광이 어떤 인물이냐고 물었지요. 종조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모른다네. 호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반문했다. 아니 당신도 모른다고요. 나는 강호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적지 않게 만났지만 독수야광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 호비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내력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지. 만약 애초에 모른다고 했으면 장비웅이란 자에게 똑똑히 알아보기라도 했을 것이다. 종조문은 그의 마음을 헤아린 듯 입을 열었다. 설사 장비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네. 아니 틀림없이 그도 모를 것이네. 호비는 아, 했을 뿐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종조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만 모두들 그 사람이 동정호반의 백마사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네. 호비는 물었다. 백마사라고요? 그렇다면 절에 살고 있단 말입니까? 아닐세. 백마사라는 것은 고을 이름일세. 그렇다면 그가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 모양이군요. 종조문은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닐세.
라는 사람이 그를 만나보았네. 그러나 만났는데도 아무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는 것일세. 그가 뚱뚱한지 홀쭉한지 아니면 준수한지 추악한지 장시인지 이시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일세. 호비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보았다면 설사 그의 성씨는 모른다 치고 어째서 생김새마저도 모른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종조문은 다시 설명하듯 입을 열었다. 어떤 사람들은 독수야광의 얼굴이 청아한 서생 같고 키가 크면서도 비쩍 말라 수제상공처럼 생겼다고 하고 목이 달라붙은 땅딸보라 영락없이 돼지를 잡는 백종놈을 닮았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야광이 늙은 화상으로 근 백살이 다 됐다는 것일세.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재차 입을 열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독수야광이 다리를 저는 곡추여인이라는 것일세. 호비는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지으려 했으나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종조문은 다시 설명을 해나갔다. 그 사람이 야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 어찌 여자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독수야광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강호에서 명성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네. 그러나 그 독수야광이 서생이고 백정이고 화상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역시 함부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아닐세. 그들은 하나같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일세.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호비가 묘인봉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그 사람을 찾기만 하다면 그를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할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종조문의 말을 들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달리 생각을 하며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화장이나 영용지술에 능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종조문은 그 말을 받았다. 강호의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네. 내가 생각컨대 그 가독을 쓰는데 천하무쌍이라 그동안 많은 사람을 해쳐 수많은 원한관계를 맺고 있으리라 생각되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이 복수하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동정호반의 백마사란 곳이 외딴 곳이 아니라서 찾아가려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일세. 호비는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그 사람은 독약을 써서 많은 사람을 해쳤던가요? 종조문은 먼 하늘로 시선을 던지며 넋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일일세. 하지만 그의 손아래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른 버적이나 대도적이 아니면 자기의 세력만 믿고 날뛰던 토우들이나 졸부들로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 나는 협의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의 손아래에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누군가 독에 중독되어 죽기만 한다면 무조건 그가 죽였다고들 말을 하고 있지. 하지만 실제로 태반은 그가 해쳤다고 볼 수는 없지. 언젠가 수천 리 떨어진 남쪽과 북쪽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네. 그때 운남 사람들은 독수야광이 운남에 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야광이 요동 땅에 출몰했다고 말하고 있었지. 그와 같이 떠들어대니 그 사람은 더욱 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지. 요즘 들어서는 독수야광을 들먹이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묘대엽의 중독사고가 그와 관계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아, 그것이 그 사람이 사용한 약이라면 아무래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호비는 독수야광을 찾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다. 종조문은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우리 가세. 소형제 자네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네. 일단 백마사에 도착하면 야광장에서 30리 안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므로 절대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일세.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더라도 음식물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야 하네. 호비는 그가 매우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즉시 응각을 했다. 그러면서 문득 종조문과 묘씨 집을 떠날 때 종조영과 종조능이 얼굴에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내던 사실을 상기했다. 분명히 그 야광의 독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무적수 묘인봉에게 감히 도전하는 종씨 사문과 같은 인물도 독수야광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비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 호비는 쉬고 있던 말을 끌고 오며 말했다. 우리들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를 청하거나 해독약을 부탁하는 것이지 그에게 아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그러니 약을 안 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까지 해치려 한단 말입니까? 종조문은 천천히 말했다. 소영제 자네는 아직 젊기 때문에 강호의 인심이 얼마나 험악하고 간사한지 모른다네. 자네야 그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네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로서는 어찌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자네 말대로라면 유학진은 묘대엽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았지만 어째서 그의 눈을 멀도록 만들었는가? 꼬비는 할 말이 없었다. 종조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더군다나 독수야광은 원수가 천하에 널려있고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독살까지도 그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는 판국의 자네가 그의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성격이고 손을 쓰는 것도 악독하다네. 그렇지 않다면 야광에 의해 독수라는 두 글자가 어찌 붙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무시무시한 결혼은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닐세. 꼬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종 둘째 나으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종조문은 말했다. 자네가 만약에 나의 이보잘것 없는 재주를 얕보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서로 형제처럼 부르도록 하고 나으리 나으리 하고 격을 따져 부르지 말도록 하세. 꼬비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선배 영웅이고 이 후배는. 종조문은 그의 말을 가로채며 큰 소리로 말했다. 퇴퇴. 소형제 솔직히 자네에게 말하는데 우리 삼형제는 자네와 손을 쓴 이후 자네에게 매우 탐복했네. 만약에 자네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만두세. 꼬비는 역시 성격이 곧바르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서 웃으며 불렀다. 종 둘째 형. 종조문은 매우 기뻐하며 훌쩍 말 등으로 몸을 날리며 말했다. 이 두 마리 짐승이 애만 먹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날이 어둡기 전에 백마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네. 자네는 방금 전 내가 한 말을 명심해 두게.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젓가락을 만질 때도 경계를 해야 할 것일세. 소영제 자네는 젊은 나이에 그토록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는데 한번 실수로 전신이 새카맣게 되어 강시로 변한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네. 꼬비는 그의 말이 결코 겁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유인봉이 그저 편지를 한 통 찢었는데도 두 눈이 멀었는데 이제 그들은 독수야광의 소굴로 들어가는 셈이니 독수야광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곳에라도 손쉽게 독을 뿌릴 수 있지 않은가. 종종은 역시 무림에서 떨친 인물이고 결코 겁쟁이가 아닌데 그토록 무섭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필시 이번 길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꼬비는 종조문이 그렇게 위험한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내답게 위리를 지켜 물러섬이 없이 자기와 더불어 백마사로 찾아간다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자기보다 더욱더 갸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필의 말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었다. 심폐시 무렵에 임자 입구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 후에는 백마사 고을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고을의 도로는 몹시 좁았다. 두 사람은 혹시나 행인을 치게 되었을 때 없는 야단을 일으킬까봐 말고비를 잡고 걸어서 고을 안으로 들어섰다. 종조문은 심각한 얼굴을 하며 한눈을 팔지 않았다. 꼬비는 그와 반대로 양쪽에 있는 점포들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어느덧 저자거리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꼬비는 모퉁이 쪽에 고약을 판다는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간판에는 제세당노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는 생각되는 바가 있어 허리에 찬 칼을 풀어 칼집과 함께 들고 입을 열었다. 종 둘째, 형형의 판관필도 나에게 주시고요. 종조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호비에게 백마사에 도달하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일렀는데 도리어 자기의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이 고을에 틀림없이 독수야광의 염탐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유를 캐묻지 않고 그에게 건네주며 나직이 말했다. 조심하게. 쓸데없이 사건을 일으켜서는 아니되네. 꼬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약재상점의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야광장으로 장주님을 배하라고 자가는 길입니다.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아 비댁에 잠시 맡겨두었다가 갈 때 가져가기로 하겠습니다. 계산대 뒤쪽에 앉아있던 늙은이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띠고 물었다. 손님들은 야광장으로 가시는 길이오. 꼬비는 그가 다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기를 계산대 위에 내려놓고 읍을 하고 말을 끌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나갔다. 인적이 드문 고을 밖에 이르자 종조문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입을 열었다. 소영제 그야말로 자네 같은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일세. 꼬비는 웃었다. 체면 불구하고 호걸노릇 한번 해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원래 그는 이 고을의 약재상점은 야관과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았고 지니고 있던 무기를 점포에 맡겨놓게 된다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달려가 정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 절대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비록 맨손으로 그와 같이 무서운 인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워낙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한 번쯤 모험을 해볼 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두 사람은 큰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며 행인들에게 야광장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서쪽에 조그만 언덕에 호미를 들고 약을 캐는 듯한 한 늙은이를 볼 수 있었다. 호비는 그 사람의 용모가 준수하고 호리호리한 키에 중년 서생 같이 생긴 것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설마 저 사람이 바로 독수야광이라는 말인가? 이윽고 호비는 앞으로 나가 공손히 읍을 하고 낭낭히 입을 열었다. 실례하지만 상공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광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지요? 후배 두 사람은 장주님을 뵙고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은 호비와 종조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호미질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호비가 몇 번 물었으나 그 사람은 시종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귀머거리인 것 같았다. 호비는 감히 더 물어보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종조문이 그에게 눈짓을 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장쯤 나아가자 호비가 나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종 둘째 형, 아마 저 사람이 야광인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해두면 좋겠습니까? 종조문은 말했다. 나 역시 약간은 의심이 가지만 섣불리 아는 체를 해서는 안 되네. 그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를 알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대기를 범하는 것일세. 일단 먼저 야광장을 찾는 방법밖에 없네. 그곳을 찾아 아는 체를 한다면 그때는 별 지장이 없을 걸세. 두 사람은 꾸불꾸불한 길을 몇 굽이 돌아 나아갔다. 그러자 대로에서 수십 장 정도 떨어진 곳에 커다란 꽃밭이 넓고 청색 적삼을 걸친 시골 처녀가 허리를 구부리고 화초를 다듬고 있었다. 꽃밭 뒤에 3칸짜리 초가집이 한 채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호비는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서 시골 처녀에게 읍을 하고 물었다. 실례하지만 소저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광장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시골 처녀는 고개를 쳐들더니 호비를 한번 바라보았다. 눈이 유난히 맑았고 눈동자는 오치를 한 것처럼 새카맣게 보였다. 그 아가씨가 고개를 쳐들자 대뜸 사방으로 정광이 뻗치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속으로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눈빛이 어쩌면 이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녀는 눈이 유난히 맑았으나 용모는 수수했다. 살결은 누렇게 찌들어 있었고 얼굴도 푸르둥둥해서 마치 1년 12달 배불리 밥을 먹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 역시 노랗고 숱이 적었으며 두 어깨는 까가내린 듯 말라 있었다. 체구가 수척하고 왜소하여 어릴 적부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외딴 산골 가난한 집딸처럼 보였다. 그녀는 16, 17세쯤 되어 보였지만 체격은 아직도 14, 15세 정도의 어린 계집아이 같았다. 호비는 다시 물었다. 야광장으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북쪽으로 가야 하나요? 시골 소녀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냉랭히 말했다. 몰라요. 그 음성 또한 맑고 카랑카랑했다. 종조문은 그녀가 그토록 무례한 것을 보자 얼굴을 굳히고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 같은 빛을 보였지만 이곳이 야광장과 얼마 되지 않는 장소임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싸늘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형제 우리 가세. 야광장은 백마사에서 유명한 곳인데 어찌 되었든 우리들의 힘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네. 호비는 날이 이미 어둑어둑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밤중에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방을 살펴보아도 물어볼 만한 인가도 없는지라 별 수 없이 다시 그 시골 처녀에게 물었다. 소저 부모님은 계신가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야광장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실 것이외다. 그 시골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풀만 뽑고 있었다. 종조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몰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길이 협소해서 말의 오른쪽 두 다리는 길을 밟고 있었으나 왼쪽 두 다리는 화원을 밟게 되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원래 거칠고 또한 그 시골 처녀가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성이 나서 급히 길을 재촉하느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 호비는 길가에 화초 한 줄이 말발굽에 망가질 것 같아 급히 앞으로 달려나가 말굽비를 오른쪽으로 당기며 말했다. 화초를 밟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호비가 말을 잡아당기자 마른 겨우 두 다리를 양쪽 길 가장자리에 딛고 설 수 있었다. 종조문은 재촉하듯 말했다.
빨리 가세. 이곳에서 더 지체할 것 없네. 그는 다시 고삐를 쳐들고 말을 몰아나갔다. 고삐는 어려서부터 외롭게 자라온 터라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시골 처녀가 야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측은해 보이고 심지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아가씨는 화초를 심어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모양인데 내 말이 화초를 밟아 망가뜨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고삐는 말을 끌고 화원을 지나간 뒤 말에 올랐다. 시골 처녀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야광장으로 가려는 거지요? 고삐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대답을 했다. 우리 친구가 독약에 눈을 다쳤소이다. 무례인 줄 알지만 야광께 서해약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왔소이다. 시골 처녀는 물었다. 당신은 야광을 아나요? 우리는 다만 그의 이름만 들었을 뿐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소이다. 시골 처녀는 천천히 몸을 세우더니 호비를 몇 번 훑어보고 말했다. 당신은 그가 해약을 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호비는 얼굴에 난처한 빛을 띄우고 대답했다. 그건 말하기가 어렵군요.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이 소저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야광의 성격이나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호비는 말에서 내려 깊이 읍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아무쪼록 소저께서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달라는 호비의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야광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그 시골 처녀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화원에 놓여있는 한 짝의 분뇨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분뇨 웅덩이로 가서 분뇨를 통해 반쯤 채우고 개울가로 가져가 물을 가득 채워 이곳에 거름을 주도록 해요. 이 말은 호비에게 뜻밖이었다. 나는 단순히 당신에게 길을 물었을 뿐인데 어째서 나보고 꽃에 똥오줌을 주라는 것인가. 더군다나 말하는 투가 명령조로 마치 나를 자기 집 일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가 어릴 적에 가난하여 고생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구린내 나는 똥지게를 접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시골 처녀는 이 몇 마디를 하고는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풀을 뽑을 뿐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호비는 어리둥절하여 초가집 쪽을 바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소저는 몸이 허약해서 똥지게를 지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나는 기운 좀 쓰는 산의 대장부이니 그녀를 도와 한 번쯤 똥지게를 지을 수도 있는 일이다. 호비는 말을 버드나무에 묶고 똥지게를 지고 분뇨 웅덩이로 걸 어가서 똥을 퍼담았다. 종조문은 한동안 달려갔으나 호비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없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멀리서 그가 어깨에 한 짝의 분뇨통을 떠매고 개울가로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불렀다. 이봐, 자네 뭐하는 것인가? 호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 소저의 일을 약간 도와주려고 합니다. 종 둘째 형님께서는 먼저 가세요. 곧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종조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가롭게 남의 일을 간섭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몰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호비는 두 짝의 똥통을 떠매고 꽃밭으로 가서 똥바가지로 분뇨를 꽃 옆에 뿌리려고 하자 그 시골 처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안 돼요. 똥오줌이 너무 진해서 그대로 뿌리면 꽃들이 모두 시들어 죽고 말 거예요. 호비는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골 처녀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다시 분뇨 웅덩이로 되돌아가 반은 웅덩이에 다시 붓고 반만 남겨 다시 물을 채우면 될 거예요. 호비는 약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기왕에 돕자고 나섰으니 끝까지 도와주자고 작정을 하고 그녀가 시킨 대로 똥을 붓고 물을 채워 꽃에 뿌렸다. 시골 처녀는 당부했다. 조심하세요. 분뇨가 꽃잎이나 잎사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죠. 대답을 하고 나서 조심스레 똥오줌을 꽃 옆에 뿌리기 시작했다. 꽃송이는 짙은 남색 빛을 띄우고 있었고 그 형상은 매우 특이해서 마치 신발같이 생겼으며 그윽한 향기가 풍겼지만 이름은 알 수가 없었다. 호비는 조심스럽게 한 바가지씩 동거름을 퍼서 두 통 모두 다 뿌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골 처녀가 다시 명령을 했다. 다시 가서 두 통만 더 짊어지고 오세요. 호비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약간 성이 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 친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소이다. 내가 야광장에서 돌아올 때 다시 당신의 일을 거들어 주면 어떻겠소? 당신은 아무래도 여기서 꽃에다 거름을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난 당신이 사람됨이 괜찮아 보여서 똥을 퍼달라고 한 거예요. 호비는 그녀의 말이 갈수록 아리송하여 어차피 지체되었으니 굳 이 시각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다시 똥오줌을 두 통 짊어지고 와서 꽃밭에 남색꽃 남아에 모두 뿌려주었다.
이때 시각은 이미 해질 무렵이 되어 저녁 노을이 온 대지 위를 빨갛게 수놓고 있었다. 그 빛에 반사된 꽃밭의 나무들은 휘황찬란한 빛을 띠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꼬비는 참을 수 없어 찬사를 했다. 이 꽃들은 정말 보기가 좋구려. 그는 두 집게에 똥오줌을 뿌려주어서 그런지 이 꽃들의 약간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찬사의 말투에는 매우 진실된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시골 처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종조문이 말을 타고 되돌아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지금이 어느 땐데 아직도 오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 꼬비는 재빨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가요.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 시골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탁한다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시골 처녀는 안색을 굳히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달라는 뜻에서 꽃에 걸음을 준 것이군요. 그렇죠. 꼬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당신이 길을 가르쳐 주기를 바랬지만 당신의 이를 거들어 준 것은 순전히 당신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도와준 것이다. 지금 내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일부러 조그만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호련 그는 며칠 전 철달자와 소축용을 잡아 원자위에게 넘길 때 그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것은 시정잡배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가장 나쁜 녀석들만 그러는 거예요. 달콤한 감정을 속으로 느끼며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꽃들은 정말 보기가 좋군요. 그리고 그는 버드나무 밑으로 가서 고삐를 풀고 끌고 나와 말에 올라탔다. 그러자 그 시골 처녀가 외쳤다. 잠깐. 꼬비는 고개를 돌리며 그녀가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싶어 귀찮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시골 처녀는 남색꽃 두 송이를 뽑더니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꽃이 아름답다고 하니 당신에게 두 송이를 선물할게요. 꼬비는 손을 뻗어 받아들고 말했다.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고는 품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시골 처녀는 다시 물었다. 저 사람의 성은 종씨인데 당신은 성은 무엇인가요? 나의 성은 호가이외다. 시골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네들이 야광장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종조문은 원래 서북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비가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골 처녀가 그러한 말을 하자 귀찮아 하던 마음이 즉시 가셔져 나직이 입을 열었다. 소형제 자네는 재주가 용하군. 덕분에 이 형은 헛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구려. 꼬비는 오히려 의혹에 사로잡혔다. 야광장이 동북방에 있다면 딱 부러지게 가르쳐주면 그만이지 어째서 굳이 아무래도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을 할까. 그러나 그는 다시 시골 처녀에게 물어보기가 싫어서 즉시 말을 몰고 동북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급히 달려서 팔구마장을 달려가니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다. 길이라고는 서쪽으로 통하는 작은 길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종조문은 욕을 퍼부으며 말했다. 그 계집애는 정말 고약하군. 길을 가르쳐 주기 싫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째서 우리에게 골탕을 먹인단 말인가. 돌아갈 때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군. 꼬비 역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에게 잘 못한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를 우롱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종 둘째 형, 그 시골 처녀는 분명히 야광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네는 어떤 단서라도 찾았나? 꼬비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두 눈은 형형한 빛이 났고 말하는 태도로 보아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시골 처녀 같지는 않았습니다. 종조문은 놀라서 말했다. 그렇군. 그녀가 자네에게 준 꽃을 빨리 내버리도록 하게. 그는 품 속에서 그 나마를 꺼내서 보니 빛깔이 간드러면서도 화사해서 그대로 버리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이까짓 꽃 두 송이가 대수로울 것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여전히 두 송이의 나마를 품 속에 넣고 말을 서쪽으로 몰았다. 종조문은 뒤에서 부르짖었다. 여보게, 역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어스름 빛이 온누리를 차츰차츰 뒤덮고 있었고 때를 지어 둥지를 찾는 까마귀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날아 지나가곤 했다. 벼랑간 오른쪽에서 두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호수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꼬비는 말고삐를 잡아당기고는 그들에게 물어보고자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시종 움직이지 않는 지라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에서 내려서 큰 소리로 불렀다. 수고가 많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종조문이 손을 뻗쳐 한 사람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그 사람은 뒤로 미끄러졌는데 그의 두 눈은 뒤집어져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검은 점이 가득 솟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일그러져 있어서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다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종조문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중독되어 죽은 것이네.
코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명이 시체에 모두 다 무기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독수야광의 짓일까요? 종조문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기이한 독공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가면 갈수록 길가에는 초목이 점점 드물어졌으며 나중에는 아예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코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다. 종 둘째 형 여기 좀 보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종조문도 역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 말을 받았다. 만약 누가 풀이나 나무를 베어갔다 하더라도 풀뿌리 같은 흔적이 있을 텐데.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야광장은 틀림없이 이 부근에 있을 것이네. 아마 그가 흙에 극독을 뿌렸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일게야. 코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에서 배를 꺼내 몇 조각으로 찢어 종조문과 자기가 타고 온 말에 입을 싸댔다. 종조문은 말이 독풀을 먹고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깨닫고 그의 치밀한 생각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멀리 집 한 채가 보였다. 깊은 산 속에 덩그러니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집의 모양은 더욱 이상야릇했다. 마치 커다란 무덤처럼 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으며 검은 빛깔을 띤 채 몹시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순간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의 모양으로 보아 야광장이 틀림없을 것이다. 집에서 몇 장쯤 떨어진 곳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뭇잎은 마치 가을의 단풍처럼 빨간 빛깔을 띠고 있어 보기만 해도 사람을 으시시하게 만들었다. 종조문은 한평생 대강남북 18만 리를 떠돌아다니며 흉악한 일 괴이한 일을 수도 없이 겪어온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들 삼형제 자신들이 상가집 상주처럼 옷차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거꾸로 종조문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나직이 말했다. 어떻게 하지?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합시다. 그들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키 작은 나무들이 서 있는 곳에서 수장쯤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고삐를 잡고 종조문은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박북의 종조문과 요동의 후배인 호비가 야광 선배님에게 문안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은 한자 한자 모두 단전에 길을 모아 뱉어낸 것이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십장 밖까지 들릴 수가 있었다. 물론 집안 사람들은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호비가 다시 외쳐 느나 무덤 같은 집안에서는 여전히 응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다. 호비는 더욱더 큰 소리로 말했다. 금연불 묘대엽이 독에 중독되어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독약을 사용한 간악한 자가 선배님에게서 훔쳐온 것이라 하더군요. 참가 청하오니 선배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해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둥근 집안에서는 시종 조용하니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동안 시간이 흐르자 날은 더욱 어두워져 갔다. 코비는 나직이 물었다. 종 둘째 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조문은 힘주어 말했다. 어찌됐든 간에 묘대엽에 두 눈이 먼 것을 본 이상 우리가 어떻게 맨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코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이다. 설사 용담오열이라 하더라도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죠. 두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록 독수 야광이 독을 잘 쓴다고 하지만 무공마저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을 터이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해약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말을 묶어놓고 키가 작은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보니 그 나무에는 날카롭게 가시가 돋쳐 있었으며 도끼를 띠고 있는 듯한 잎들은 매우 조밀하여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종조문은 몸을 훌쩍 날리더니 나무들이로 날아 지나가려고 했다. 그가 몸을 허공에 날리는 순간 갑자기 짙은 향기가 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대뜸 현기증이 일어 나무더미 속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본 호비는 몹시 놀라며 뒤따라 몸을 솟구쳤다. 그가 나무숲 위를 지나칠 때 역시 이상한 향기가 코를 진동하면서 구역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재빨리 손을 뻗쳐 종조문을 부축해서 일으켰다. 코에 손을 갖다 대보니 숨은 여전히 쉬고 있었다. 하지만 두 눈은 꼭 감은 채 손가락과 얼굴이 얼음처럼 차디찼다. 순간 호비는 아비리 막막했다. 유대엽의 해약도 구하지 못했는데 종 둘째 형님마저 중독되고 말았으니 정말 낭패로구나. 필시 나 자신도 이미 도끼가 침습하였지만 아직 발작하지 않은 것 뿐이리라. 즉시 호비는 몸을 낮추어 곧장 둥근 집 앞쪽으로 달려가며 부르짖었다. 야광 선배님, 이 후배는 맨손으로 찾아뵈러 왔습니다. 정말 아무런 아비도 없습니다.
지금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이 후배는 부득 이무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비는 그 말을 하고 난 이후 그 둥근 집의 담장을 훑어보았다. 지붕부터 단미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목적 건물이 아닌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주위는 깨끗하게 치장이 되어 있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호비는 품 안에서 엉덩이를 하나 꺼내 벽을 두드려 보았다. 과연 쩡쩡쩡 하는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비는 엉덩이를 다시 품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담담한 향기가 풍기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원래 어지러지라던 머리가 그 향기를 맡자 즉시 맑게 개인 하늘처럼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허리를 약간 더 구부리자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이 향기는 바로 시골 처녀가 준남아에서 발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호비는 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필시 이 향기는 독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둥근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만 문과 창문은 물론 조그만 구멍이나 틈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호비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집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 바람이 통할 곳이 전혀 없으니 숨이 막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더구나 그의 수중에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무쇠로 주조된 둥근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잠시 생각하던 호비는 품 속에서 나마를 꺼내 종조문의 코 밑에 갖다 댔다. 그러자 재채기를 몇 번 하더니 종조문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호비는 몹시 기뻐하며 생각했다. 그 소저가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돌아가서 그녀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낫겠구나. 이윽고 호비는 남아 한 송이를 종조문의 옷깃에 꽂아주고 자신은 손에 꽃을 들고 종조문을 부축하면서 나지막한 나무를 뛰어넘었다. 그의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어 하고 놀라는 소리를 외쳤다. 그 소리는 무쇠로 된 벽을 사이에 두고 들려왔지만 매우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비는 뒤로 돌아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야광 선배님 한번 만나주시겠소이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두 번을 더 외쳐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때 갑자기 쿵, 털썩 하는 소리가 연속해서 일면서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니 자기들이 타고 왔던 두 필의 말이 동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재빨리 달려가 살펴보니 말은 이미 두 눈이 뒤집혀 있었고 입에는 검은 거품을 내뿜고 있었다. 이미 중독되어 숨이 끊어진 상태였으나 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서 머뭇거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상의를 하여 그 시골 처녀에게 다시 돌아가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체 없이 그들은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서 달려갔다. 종조문은 중독이 되어 다리에 힘이 없는지 조금만 걸어도 휴식을 취해야만 했다. 이경 무렵이 돼서야 겨우 시골 처녀의 초가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캄캄한 밤인데도 화원의 남아 향기는 매우 그윽하였다. 종조문과 호비 두 사람은 그 냄새를 맡자 피로가 가시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이때 초가집의 창문에 갑자기 불빛이 새어 나오며 삐그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시골 처녀가 밖으로 걸어나오며 신비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워낙 시골이라서 별로 대접할 것은 없지만 간단한 식사와 차를 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호비는 얼른 폭언을 하며 말했다. 밤늦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 시골 처녀는 미미하게 웃어 보이더니 문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 두 사람을 응대했다. 초가집 안에는 나무로 만든 탁자와 걸상 등이 놓여 있었다. 가구는 다른 농가와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여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방금 전에 보고 온 야광의 집처럼 지나치게 깨끗하여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도록 만들었다. 시골 처녀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종 나으리 호 나으리 앉으세요. 그리고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젓가락과 그릇을 가져왔으며 이어 반찬과 국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들고 나왔다. 반찬은 두부부침 선순초두 죽순을 콩기름으로 볶은 것과 초고자백채 버섯에 배추를 데친 것이었으며 국은 시래기와 비지로 만든 것이었다. 소찬이기는 하나 구수한 향기가 코에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달려왔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다. 호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다. 순간 종조문은 속으로 의심이 생겼다. 이 밥과 찬을 그녀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이 틀림없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밥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시골 처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종조문은 호비에게 눈짓을 하며 나직이 말했다. 형제, 내가 자네에게 야광장 30리 안에서는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그 말을 잊었는가? 그러나 호비의 생각은 달랐다. 만약 저 소저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면 나에게 꽃을 선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록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 밥을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녀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호비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시골 처녀가 부엌에서 나무 쟁반을 하나 들고 나왔다. 그 쟁반 위에는 밥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비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 이처럼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저, 위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골 처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는 저 혼자 밖에 살지 않는 탑니다. 호비는 아 하고 탄성을 지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젓가락을 들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반찬이 원래 맛이 있기도 했지만 호비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찬 솜씨를 계속 칭찬하며 듬뿍듬뿍 먹었다. 이때 종조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네가 나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술수에 말려들 수는 없는 일이다. 종조문이 시골 처녀에게 말했다. 나는 조금 전 독에 중독되어서인지 아직도 정신이 몽롱하고 속이 거북하니 밥을 먹고 싶지 않구려. 그러자 시골 처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그러시다면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종조문은 푸르고 아름다운 차의 빛깔을 보자몹시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맙다는 말만 했을 뿐 탁자에 올려놓고 마시지는 않았다. 그 시골 처녀는 종조문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호비가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다시 한 그릇을 먹는 것을 보고 눈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호비는 그녀의 그와 같은 표정을 보았지만 어차피 먹기 시작했으니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중독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허리띠까지 풀어놓고 밥내 그릇과 반찬 세 접시 국 한 그릇을 모두 비워버렸다. 잠시 후 시골 처녀가 빈 그릇들을 치우려 하자 호비는 얼른 쟁반을 빼앗아 식기를 올려놓고 부엌으로 가지고 가서 설거지까지 한 다음 깨끗이 닦아서 찬장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윽고 시골 처녀가 집안 청소를 할 때 두 사람도 그녀를 도와 청소를 했다. 호비는 물독에 물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통을 들고 개울가로 가서 두 통이 물을 길어 물독을 가득 채웠다. 물독을 채우고 나서 대청으로 돌아와 보니 종조문은 이미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시골 처녀는 넌지시 입을 열었다. 시골 살림이라 손님을 대접할 만한 방이 따로 없군요. 대접이 아닌 줄 알지만 부득이 위자에서 하룻밤을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윽고 그녀는 내실로 들어가며 가볍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을 잠그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호비는 여자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외간 남자 두 명이 머무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배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비는 종조문의 어깨를 살짝 밀며 나직이 말했다. 종 둘째 형님 걸상에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지요. 그러나 뜻밖에도 살짝 밀어낸 종조문은 그대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깜짝 놀라 재빨리 그위 허리를 안고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어리 같았다. 종 둘째 형님 왜 그러십니까? 등잔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그의 얼굴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몹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호비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째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토록 취해 쓰러진 것일까? 종조문은 골아떨어진 상태에서 중얼중얼댔다. 나는 취하지 않았어. 취하지 않았다니깐. 자자. 새 사발만 더 마시자고. 이어 그는 상대에게 술을 권하기 위해 술잔을 내밀 때처럼 사기발제 니 오경배수 니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호비는 종조문이 시골 처녀의 수작에 넘어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조문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시골 처녀가 어떤 기묘한 방법으로 그를 이토록 취하도록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놀람과 의아함에 휩싸였다. 또한 그 처녀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인지 자연히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망설였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다. 이건 중독된 것이다. 절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저절로 깨어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때 갑자기 멀리서 야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밤에 들리는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섬찟한 기분이 들게 했다. 그 소리는 늑대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으나 동정호반은 대체로 평원이라 설사 한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토록 떼를 지어 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리가 점차 가깝게 들리자 호비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늑대들의 울음소리 가운데에는 산양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마치 늑대들이 떼를 지어 산양을 잡아먹으려고 쫓고 있는 것 같았다. 꼬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조문을 살펴보려는 순간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방문이 열렸다. 시골 처녀가 손에 촛대를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빛을 띄우며 입을 열었다. 저건 늑대가 우는 소리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꼬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그 처녀를 불렀다. 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종조문을 가리켰다. 그러나 말발굽 소리와 더불어 양의 울음소리와 늑대의 울음소리가 함께 뒤섞여 곧장 초가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꼬비는 안색이 변하며 생각했다. 만약 적이 기습해 온다면 이 초가집은 한 차례의 공격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종조문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이고 옆에 있는 이 시골 처녀도 적인지 친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와 같이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꼬비는 수중에 지닌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려 종조문을 안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 칼이라도 찾으려 했으나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었다. 순간 그 시골 처녀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맹가 내 사람이냐. 밤도 깊었는데 여기에 무엇하러 왔는가. 꼬비는 달갑지 않은 투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는 한 패거리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꼬비는 종조문을 아는 채 잽싸게 후원으로 달려가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한 줌 움켜쥐고 몸을 날려 버드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종조문을 커다란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놓고 시선을 집중하여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별빛 아래 잿빛 옷을 걸친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어느덧 초가집 앞에 당도했다. 말 뒤에는 십여 마리의 굶주린 늑대가 흙먼지를 날리고 큰 소리로 울어대며 따라왔다. 사정을 미루어 볼 때 그 사람은 도중에 늑대의 습격을 받아 말을 몰아 도망쳐 온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말 뒤에 사냥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꼬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십중팔구 사냥꾼인데 사냥을 미끼로 해서 늑대를 잡으려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몰아 화원으로 들어가더니 곧장 동쪽 끝까지 말을 내달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머리를 돌리더니 서쪽으로 말을 몰아 달려갔다. 그러자 늑대들은 계속 그를 뒤쫓아가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화원의 꽃들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사내가 타고 온 말은 매우 건강했고 또한 기마술이 정묘해서 몇 번 오락가락 말을 달렸으나 배고픈 늑대들은 시종 그 산양을 덮칠 수가 없었다. 순간 호비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야, 저 녀석은 나 말을 짓밟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즉시 그는 두 발로 살짝 나뭇가지를 딛고 초가 지붕 위로 뛰어 올랐다. 순간 그 사람은 어이쿠 하고 비명을 내지르더니 북쪽으로 말을 몰아 질풍같이 달려갔다. 하지만 양은 화원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늑대들은 대뜸 산양을 덮쳐들어 서로 물어뜯는 바람에 화원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꼬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의 신분은 정말 악랄하구나. 순간 그는 두 조각의 돌을 던졌다. 그러자 퍽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돌멩이는 정확히 두 마리의 고약한 늑대의 정수리에 적중되어 골수가 터져나오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꼬비는 이어 다시 돌멩이를 두 개 던졌다. 이번에는 돌멩이도 작을 뿐더러 빗나가고 말았다. 하나는 늑대의 배에 맞았고 다른 하나는 늑대의 등에 맞았다. 두 마리의 늑대는 몹시 크게 울부짖었다. 문 늑대들은 잇따라 쓴 맛을 보게 되자 일순 당황했다. 그러나 지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쳐들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앞발로 땅을 긁어파는데 그 기세가 매우 흉흉했다. 꼬비는 한때의 늑대들의 흉악한 모습을 대하자 겁이 덜컥 났다. 나는 지금 맨손이니 십여 마리나 되는 늑대들의 이빨과 예리한 발톱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쉽지가 않겠구나. 그는 잠시 궁리를 한 끝에 가장 크고 힘세게 보이는 늑대를 향해 돌멩이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던졌다. 그 돌멩이는 정확히 그 늑대의 목을 적중시켰다. 그 늑대는 땅바닥에 나뒹굴더니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듯 잽싸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마리 커다란 늑대는 하얀 양을 입에 문 채 덩달아 도망을 쳤다. 그놈들이 우두머리인 듯 나머지 늑대들도 그 뒤를 따랐으며 삽시간에 울부짖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러나 화원에 남아는 짓밟혀 그야말로 숯밭이 되고 말았다. 꼬비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며 연신 아깝다고 혀를 찼다. 어린 처녀가 호미질을 하고 잡초를 뽑는 등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이 나마를 보기 좋게 가꾸어 놓았는데 삽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으니 틀림없이 경로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시골 처녀는 나마가 망가진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먹이지 않고 그저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위를 표하는 것이었다.
코나으리께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해요. 코비는 정중히 말했다. 부끄럽군요. 모두 제가 미리 눈치를 채지 못하고 손을 너무 늦게 쓴 탓이외다. 진작 그 악한을 화원 밖에서 차단했다면 이 꽃들은 모두 무사했을 겁니다. 시골 처녀는 미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만은 설사 고약한 늑대들에게 짓밟혀 엉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저절로 시들게 돼요. 다만 좀 더 시간적으로 빨랐을 뿐이니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에요. 코비는 어리둥절하며 생각했다. 이 소저는 말솜씨가 비범하고 말 속에 형기가 담겨 있구나. 그는 넌지시 입을 열었다. 귀댁에서 폐를 끼치면서도 아직 소저의 존성을 가르침 받지 못했군요. 그 시골 처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저의 성은 정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의 성씨를 들먹이지 마세요. 이 몇 마디에 말은 매우 다정하여 마치 호비를 자기 편 사람으로 간주하는 듯 했다. 호비는 내심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지요? 시골 처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매우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아예 이름까지도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정영소라고 하는데 영추위 영의 소문위 소자를 쓰지요. 호비는 영추와 소문이라는 것이 바로 중국의 위학에 관한 양대 경전인 것을 모르고 단지 시골아나게 이름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흔히 보는 시골의 소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영소저라고 부르지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내가 당신을 님소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릴 거에다. 정영소는 반드시 웃더니 말했다. 당신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군요. 호비는 그녀의 모습에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지만 말을 하면서 웃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그가 종조문이 난데없이 술에 취하게 된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찰나 정영소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종 둘째 형이 술에 취한 것은 별일이 아니에요. 날이 밝을 무렵이면 저절로 깨어날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호비는 이 소저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이 한밤중에 사람을 만나러 간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필시 어떤 깊은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응낙했다. 물론 가야죠. 정영소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같이 가주신다면 나와 반드시 세 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오늘 밤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소 벙어리처럼 행동하리다. 정영소는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 가능해요. 둘째, 남에게 무력을 쓸 수 없어요. 변기를 던진다든지 혈도를 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서 새걸 음 밖으로 떠나지 마셔야 해요. 호비는 고개를 끄덕여 응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독수야광을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녀가 나에게 곁에서 세 걸음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중독이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게다. 호비는 그 말을 듣자 기운이 나서 자신있게 말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가져갈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틈을 타서 호비는 나뭇가지 위에서 종조문을 떠매고 내려와 탁자 위에 엎드려 놓자 그는 그대로 쿨쿨 자고 있었고 여전히 심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서야 정영소는 두 개의 광주리를 짊어지고 나왔다. 광주리 위에 뚜껑을 덮어 놓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보기에 퍽 무거운 것 같았다. 호비가 나서며 말했다. 내가 짊어지고 가리다. 그러면서 기다란 막대기로 된 멜대를 받아들고 어깨에 얹었다. 거의 130근은 되는 것 같았다. 광주리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나는 굉장히 무거웠고 하나는 매우 가벼워 균형이 맞지 않아 앞뒤로 걸어매기가 매우 불편했다. 종조문은 탁자 위에 엎드린 채로 여전히 자고 있었다. 독수야광의 제자들 두 사람이 초가집 밖으로 나서자 정영소는 문을 닫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호비가 넌지시 입을 열었다. 영소저,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내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군요. 호비는 힘주어 말했다. 만약에 당신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답변할 사람이 없을 거에다. 나의 종 둘째 형님은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데 어찌 그토록 취해버렸나요? 정영소는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호비는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뭐가 뭔지 영 모르겠군요. 종 둘째 형님은 강호의 노련한 선배이고 악국의 귀견수 종씨 사몽이라면 무림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견식도 얕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나는 멀쩡하고 뜻밖에도 매사에 조심을 하던 형님이 오히려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니 입을 다물고 정영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즉시 그 말을 받았다.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그는 매사 조심을 했는데도 오히려 나의 술수에 넘어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매사를 조심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당신처럼 행동해야만 이 무사태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똥오줌을 주라면 똥오줌을 주고 식사를 하라면 식사를 했어요. 그와 같이 말을 잘 듣는데 어찌 당신을 해칠 사람이 있겠어요. 꼬비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원래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가 보구려. 그러나 당신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너무 교묘해 난지 금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구려. 정영소는 기분이 좋은 듯 경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어요. 객당에 조그만 하얀 꽃이 핀 분재가 놓여있는 것을 당신은 보셨겠지요. 꼬비는 당시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창가의 탁자 위에 조그만한 화분이 하나 놓여있던 것 같았다. 정영소는 넌치시 말했다. 그 화분에 있는 꽃 이름은 제오향이라고 하는데 그 향기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극히 무섭지요.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독한 술을 마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국화 찬물 속에 모두 해약을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한테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꼬비는 문득 깨달으며 이 처녀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일었다. 예로부터 음식에 독을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처녀가 독을 쓰는 방법이 더 구명하구나. 오히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중독이 되는 것이니 완전히 역으로 위표를 찌르는 것이구나. 정영소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중에 돌아가서 그에게 해약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순간 호비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이 처녀가 이처럼 약물을 쓰는데 정통하니 어쩌면 뮤대엽에 다친 윤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독수 야광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는 반색을 하며 물었다. 영소저 당신은 단장초의 독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말하기 어려워요. 꼬비는 그녀가 그 한마디 이외에 다시 말을 하지 않자 뮤대엽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거북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가볍게 사뿐사뿐 앞장서서 걸어갔다. 경신법을 펼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잠깐 사이에 예닐곱 마장을 걸어갔다. 방향을 보니 야광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전 나와 종 둘째 형이 야광장으로 가려고 했을 때 당신은 아무래도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 우리를 20리나 더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구려. 정영소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진정으로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아닐 거예요. 내 짐작에는 야광장이 분명히 서북쪽에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동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꼬비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눈치를 채버렸으니 한꺼번에 가르침을 받기로 하지요. 정영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야광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꼬비는 정영소에게 또 한 번 위표를 찔린 셈이라 자신도 모르게야 하는 소리를 냈다. 정영소가 다시 말했다. 오늘 낮에 당신 보고 꽃에 똥오줌을 주라고 한 것은 첫째 당신을 시험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당신으로 하여금 약간 시간을 지체하도록 했던 거예요. 나중에 당신에게 20여 리를 돌아가도록 만든 것 역시 시간을 소모토록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야광장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야광장 밖에 심어놓은 혀를 이룬 날이 어두워져야만 독성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준 남아는 그때에 이르러 가까스로 그 독성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꼬비는 그녀의 말을 듣자 내심 탐복을 금치 못했다. 독을 사용하고 해약을 쓰는데 이렇게 박식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나이 어린 아가씨가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기뻐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동정호반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영소는 죽은 자의 얼굴에 검은 반점이 있고 얼굴 근육이 일그러져 있다는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런 귀편복이라는 독은 치료할 해약이 없어요.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군요. 꼬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귀편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독인지 그녀가 말을 해도 나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그녀의 분부를 따르기로 했으니 잡꿈을 업어왔자 부질없이 내 자신의 모자람만 더 드러낼 뿐이다. 이후 호비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라 줄곧 동쪽으로 나아갔다. 대여섯 마장을 나아가자 어둠침침한 숲에 도달했다.
정영소는 나직이 당부했다. 다 왔어요.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 숲속에서 기다리기로 해요. 우선 대바구니를 저 나무 밑에 내려놓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커다란 나무를 손가락질했다. 호비는 시키는 대로 무거운 대나무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정영소는 나무와 팔구장쯤 떨어진 우거진 풀밭으로 가더니 입을 열었다.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그녀는 길게 자란 풀숲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호비는 누가 오지 않았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는 말을 묻지도 않고 세 걸음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말을 상기하며 즉시 바구니를 들고 풀더미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지시한 자리에 내려놓은 뒤 그녀의 곁에 앉았다.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달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밤이 반쯤은 지난 것 같았다. 숲속에서는 벌레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간혹 올빼미가 우는 소리도 들렸다. 정영소는 그에게 아략을 하나 꺼내주며 나직이 말했다. 입에 물고만 계시고 삼키지는 마세요. 호비는 묻지도 보지도 않고 입속에 넣었다. 몹시 쓴 약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약간 시진이 지나는 동안 호비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오늘 겪은 일들은 실로 이상야르타 여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만 벌어졌다. 더욱이 이 야밤에 이토록 호젓한 곳에 젊은 처녀와 어깨를 맞대듯 하고 앉아 있으니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다. 이러저러한 생각 중에 문득 원자위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원소저였다면 그녀는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호비는 원자위를 상기하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품 안에 넣고 옷구멍을 만지작거렸다. 이때 갑자기 정영소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바라보니 멀리 하나의 등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통 등롱의 불빛은 짙은 붉은색을 띄워야 당연한 것인데 그 등롱은 이상하게도 발산하는 빛이 파르스름한 녹색이었다. 등롱은 몹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앞십여 장 되는 곳에 이르렀다. 불빛에 비치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놀랍게도 꼭추여인이었다. 걸을 때 왼발이 높아지고 오른발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등 뒤로 바짝 한 사내가 따르고 있었는데 체구는 우람했고 허리에는 시퍼런 첨도를 차고 있었다. 호비는 종조문의 말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흠칫했다. 종둘째 형은 독수야광이 백정 모습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꼭추에다가 다리를 저는 여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 두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야광이겠구나. 호비는 곁눈질로 정영소를 바라보았지만 어둠에 그녀의 안색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정같이 맑은 눈망울을 한 번도 깜짝이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호비는 위협심이 속에서 용솟아 숨쳤다. 저 독수야광이 만약에 이 처녀를 조금이라도 해치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지켜주리라. 이윽고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절름 발이 꼭추여인의 용모는 단정하고 수려한 편이었다. 몸은 불구였지만 얼굴은 그런대로 미인이라 할 수 있었다. 함께 오는 대안은 온 얼굴이 비계살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고 생김새가 흉악했다. 두 사람은 모두 40세 정도의 나이였다. 호비는 일신에 지니고 있는 무공이 고강한 만큼 아무리 흉악한 도적무리들에게 포위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독을 사용하는 이런 고수들에게는 자신의 무공이 별로 쓸모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두 사람은 호비의 앞으로 7-8장쯤 다가오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꺾어 다시 10여장 걸어가 걸음을 멈추었다. 이윽고 대안이 낭낭하게 외쳤다. 무용사형 우리 부부가 약속대로 찾아왔으니 이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시지요. 그가 서 있는 곳은 호비와 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호비는 깜짝 놀랐다. 그 대안이 다시 두 번 더 소리를 쳤으나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에는 우리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데 묘용사형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보아하니 저 두 사람은 부부인 것 같구나. 꼭추여인이 가느다란 음성으로 나직이 말했다. 무용사형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는 부득이 무례한 행동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호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로구나. 조금 전 내가 야광장으로 찾아가 늘 때 아무리 불러도 당신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니 지금은 도리어 당신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창피한 꼴을 보이고 있구만. 얼마 동안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그 여인은 품 속에서 한 묶음의 풀을 꺼내 등롱으로 불을 붙였다. 즉시 한 가닥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얼마 되지 않아 숲속은 하얀 안개와 같은 연기로 뒤덮이게 되었다. 연기는 미미하게 박달나무의 향기가 나는 것이 별로 싫은 냄새는 아니었다. 꼬비는 그녀가 부득이 무례한 행동을 범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연기가 틀림없이 무서운 독연기라는 생각을 했지만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자고 그것은 입에 물고 있는 알약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 정영소를 바라보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꼬비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연기는 점점 더 자욱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 밑에 있는 호비가 메고 온 대광줄이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저 대광줄이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일까. 내가 여태까지 이곳으로 떠매고 오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구나. 그럼 내가 영소저와 하는 말을 모조리 다 들었단 말인가. 그는 동물이나 위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오랫동안 무공을 연마해 온 까닭에 결코 사람을 떠매고 먼 길을 걸어 오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꼭 죽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던 차에 대광줄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잇따라 재채기를 하더니 덮개를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사람은 육원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낮에 언덕에서 약초를 캐던 노인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지고 두건은 삐뚤어져 있었다. 표정 또한 낭패한 꼴이라 낮에 보았던 점잖은 태도는 반푼 어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노인은 남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녹이 띈 음성으로 호통을 내질렀다. 잘한다. 강사제 설삼에 너희들은 손을 쓰는 것이 점점 더 엄독해지는구나. 두 부부도 그의 몰골을 보더니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인과 함께 온 대안이 냉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허어 그런 짓을 하고도 도리어 우리의 손씀씀이가 엄독하다구요. 당신이 대광줄이 속에 숨어 있을 줄은 누가 짐작이나 했겠소. 무용사형.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노인은 냄새를 몇 번 맡더니 안색이 변하며 급히 품 속에서 알약을 꺼내 입안으로 넣었다. 그러자 꼭추 여인은 연기를 뿜어내는 약초 묶음을 발로 밟아 끄더니 품 안으로 집어넣으며 입을 열었다. 대사형 늦었어요. 이젠 늦었다고요. 노인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맥없이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마. 그러자 대안은 품 안에서 청색 자기병을 더듬어 꺼내더니 손에 들고 말했다. 해약은 바로 여기 있소이다. 당신의 사질이 당신의 독수에 걸렸기 때문에 해약을 서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 노인은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자네들이 말하는 것은 그 소철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몇 년 동안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독수를 썼다는 말인가. 꼭추 여인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낸 것은 단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대안에게 말했다. 철산 우리 가요. 그녀는 몸을 돌려 곧장 떠나려고 했다. 그 대안은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소철이는? 꼭추 여인은 냉소를 하며 말했다. 흥. 그는 우리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하고 있으니 자기 목숨을 끊었으면 끊었지 결코 우리 소철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안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듯 말했다. 대사형 몇 년 전이 원한을 아직까지 마음에 남겨둘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가 한마디 권고하겠는데 해약을 서로 교환하고 지난날의 원한을 동시에 풀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 몇 마디는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리 같았다. 노인은 물었다. 설삼의 소철은 무슨 독에 중독되었는가? 꼭추 여인은 냉소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안이 입을 열었다. 대사형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하지 마시구려. 소재는 대사형이 70회당 위 재배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오이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70회당 재배를 성공했단 말인가? 설마하니 소철이 70회당에 중독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그런 일이 없네. 그런 일 없어.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당황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두 부부는 서로 쳐다보더니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진짜처럼 내숭을 떨 수 있단 말인가? 꼭추 여인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모용사형.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합시다. 당신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자고 한 것은 무슨 볼 일이 있는 겁니까? 노인은 머리를 급적거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네. 자네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놓고 어째 서도리어 내가 약속했다고 하는가. 그러더니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는지 갑자기 발로 대광주리를 걷어차서 6, 7마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꼭추 여인은 냉랭히 말했다.
설마하니 이 편지도 당신이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형의 필적을 나는 한평생 보아왔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왼손을 쳐들어 날려보냈다. 그 종이는 곧장 노인에게로 날아갔다. 노인은 손을 뻗쳐 잡으려 하다가 갑자기 손을 움츠리며 일장을 내뻗었다. 순간 장풍은 로그 편지를 공중에서 머무르게 한 뒤 곧바로 왼손에 중지를 퉁기면서 암기를 한 대 쏘아냈다. 그 암기는 길이가 3치 정도의 투골정이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무에 꽂혔다. 순간 호비는 내심 섬찟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말 한마디 하거나 숨 한번 쉬는데도 독을 조심해야겠구나. 저 늙은이가 감히 손을 써서 종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연히 종이 쪽지에 독이 묻어있는 것을 우려하여 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추 여인은 등롱을 높이 쳐들었다. 불빛이 종이 위를 비추자 하얀 백지 위에 두 줄의 커다란 글자가 드러났다. 호비는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강설 두 분은 삼경 이후 후코림으로 와주시게. 알만한 사람이라 이름은 쓰지 않네. 그 두 줄의 필체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가늘은 편이었지만 힘이 있어 보였다. 필체는 그 사람을 닮는다고 노인의 몸매와 은연 중에 서로 닮은 점이 있었다. 노인은 하더니 위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안이 물었다. 대사형 뭐가 잘못되었소? 노인은 냉랭히 말했다. 그 편지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네. 그 말이 떨어지자 두 부부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꼭추 여인은 냉소를 하더니 도저히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편지의 필적은 정말 내 필적과 너무도 닮았으니 정말 이상하군. 그는 왼손으로 아래 턱에 있는 수염을 만지더니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자네들이 나를 이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이곳까지 떠매고 온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꼭추 여인은 동문서답을 했다. 소철이 70에 당해 독에 중독되었는데 당신은 치료를 해주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노인은 꼭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 70에 당이란 말인가? 70에 당이란 말을 하는 그의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그 말투에는 강렬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호비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보니 이제는 사태의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틀림없이 다른 한 명이 고수가 중간에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자꾸 말의 앞뒤가 어긋나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고수는 누구일까? 그는 엉겁결에 고개를 돌리고 옆에 있는 정영소를 바라보았다. 밝은 별처럼 빛나는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은 어둠 속에서 형형한 광채를 빛내고 있었다. 설마하니 빗점 말은 조그만 이 처녀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 진정 사람으로 하여금 믿기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가 일어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 일성대가를 내질렀다. 그 소리가 우렁차고 무척 회의하여 순간 고개를 돌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노인과 그 부부는 서로 마주서서 노려보며 각기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을 앞쪽으로 수평으로 내밀어 여섯 개의 손이 서로 맞닿는 상태였다. 그들은 일제히 우어 하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노인의 호통 소리는 준엄하고도 날카로웠고 대안의 호통 소리는 거칠고 맹렬했으며 꼭추 여인의 호통 소리는 높으면서도 날카로웠다. 세 사람의 호통 소리가 모두 다 느릿하고 길게 이어져 누그러짐이 없었다. 돌연 호통 소리가 멈춰지면서 노인이 몸을 날려 뒤로 물러섰다. 순간 싸늘한 광채가 번쩍하더니 한 대의 투골정이 날아와 등롱에 불빛을 꺼뜨렸다. 그러자 곧바로 대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쿠. 틀림없이 노인의 암산에 걸려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호비는 즉시 정영소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위험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연약한 여자를 보호해야겠다고 느꼈을 뿐 진정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안은 소리를 한번 내지르고 난 후 숲속은 다시 잠잠해졌다. 숲속에는 모두 다섯 사람이나 있었으나 전혀 기척을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해진 풀숲에서는 다시 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부드럽고 조그만 손이 뻗쳐오더니 그의 거칠고 커다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가. 호비는 몸을 흠칫했으나 즉시 자그마한 것이 정영소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며 섬세한 것이 마치 열두어 살 먹은 소녀의 손처럼 느껴졌다. 한동안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두 가닥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었다.
하나는 희고 다른 하나는 잿빛을 띄우고 있었다. 두 가닥의 연기는 마치 두 마리의 살아있는 뱀처럼 양쪽에서 한복판으로 기어나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동시에 칙칙 하는 가벼운 음향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꼬비는 어둠 속에서 커다란 눈망울을 뜨고 살펴본 결과 아스라히 좌우에 각기 한 점의 불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점의 불꽃 뒤에는 늙은이가 있었고 다른 한 점의 불꽃 뒤에는 꼭추 여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몸을 웅크린 채 단전에 힘을 모아 숨을 몰아내쉬며 연기를 상대방 쪽으로 불어내고 있었다. 이는 물론 약초에 불을 당겨서 도끼를 쏘아내 상대방을 중독시키려는 의도였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불어대자 숲속의 연기는 점점 더 자욱했다. 벼랑간 노인은 하더니 고개를 쳐들고 방금 전에 나무 위에 박아 놓은 그 편지를 보았다. 그 종이 쪽지는 희미하게 흔들리면서 번쩍이는 광채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위에는 전혀 다른 몇 줄의 글자가 쓰여져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 두 부부도 크게 놀라며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니 그 몇 줄 위 글은 다음과 같았다. 무용경학 강철산 설작 세 제자는 보거라. 너희들은 서로 박해를 가하고 사문의 정을 생각지 않아 나는 무척 혐오해 왔으나 너희들은 마땅히 옛날의 감정을 모조리 풀고 나의 유지를 계승해 주기를 지극히 당부하는 바이다. 내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소제자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승무진 절필. 그 노인과 꼭추 여인은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질렀다. 사부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정삼에 너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정영소는 살며시 호비에 손을 놓더니 품 안에서 양초를 꺼내더니 부싯돌로 불을 당겨 앞길을 비추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러자 노인 무용경악과 꼭추 여인 설작은 모두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날카롭게 물었다. 사부의 야광심편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느냐? 정영소는 냉소를 했다. 무용사형 설사저 사부님께서는 당신네들을 한평생 가르치고 키워왔으니 그 은덕은 하애와 같다고 할 수 있소이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그 어르신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저 그분이 남기신 유품에 대해서만 묻고 있으니 너무나 몰인정하군요. 강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안은 바로 강철산으로서 상처를 입은 이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정영소가 묻는 말을 듣자 고개를 쳐들고 놓아여 말했다. 소철이 입은 상처는 틀림없이 네가 쓴 독수일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일은 틀림없이 내년이 수작을 부린 것이겠지. 빨리 야광심편을 내놓아라. 정영소는 그를 노려볼 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용경악이 호통을 내질렀다. 사부님이 너만 편애했으니 틀림없이 너에게 넘겨준 것이 분명하다. 설작은 말했다. 소삼의 자네는 심편을 보여주도록 하게. 우리 모두 함께 구경을 하세. 그 말투에는 정영소를 꼬드기려고 하는 뜻이 숨어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영소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았어요. 사부님은 야광심편을 확실히 나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품속에서 한 장의 종이 쪽지를 꺼내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사부님이 나에게 써준 유서인데 세 분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설작에게 내밀었다. 설작이 손을 내밀어 그 종이를 받으려고 하자 강철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참에 조심하시오. 설작은 갑자기 깨달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몸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손으로 가리켰다. 정영소는 한숨을 내쉬더니 머리에서 은자문으로 된 머리핀을 하나 뽑더니 그 종이 쪽지에 끼우고 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은자문 종이 쪽지와 함께 쏘아져 나가 나무에 박혔다. 꼬비는 그녀의 손씀씀이를 보고 보통 재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토록 약하디 약한 어린 처녀가 이들 세 사람과 동문사남매라니 전혀 생각지 못했구나. 정영소가 들고 있는 촛불에 비치는 종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소에게 알리노라. 내가 죽은 후 곧 사형들과 산후이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세 사람 중에서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광심편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슬픔이나 그리워하는 정이 없는 자가 있거든 이미 사제의 연은 끊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노라. 노승무진 절필. 유용경학과 강철산 그리고 설작 세 사람은 그 유서를 보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저 사부님이 남긴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한마디 묻지도 않았고 더구나 전혀 비통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잠시 동안 넋을 잃고서 있더니 갑자기 대가를 일성하며 일제히 정영소에게 덮쳐들었다. 꼬비는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영소저, 조심하시오. 그리고는 나는 듯이 몸을 퉁겨 앞으로 나갔다. 순간 설작의 쌍장이 어느덧 정영소의 얼굴을 후려쳐 오자 호비는 한 손을 뻗어 장력을 돋구어 앞으로 뻗쳐냈다.
한 손으로 두 손을 상대하는 것이었으나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설작은 충격을 받고 이장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곧바로 호비는 손을 들어 강철산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태극권의 난항교를 펼쳐 비대한 강철산의 몸을 집어던졌다. 그는 설작보다 더 멀리 날아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이들 두 사람은 독을 쓰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무공은 결코 인류 고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윽고 호비가 몸을 돌려 묘용경악을 상대하려고 했을 때 묘용경악은 몸을 한두 번 휘청하더니 갑자기 풀썩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설작은 의외의 공격을 받고 나동그라지자 씩씩거리며 말했다. 소삼에 너는 굉장한 지원병을 매복시켜 놓았구나. 저 녀석은 누구지? 호비가 그 말을 받았다. 나의 성은 호시이고 이름은 비라아오. 당신들이 제게 볼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정영소는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며 원망하듯 말했다. 아니 당신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호비는 어리둥절했다. 순간 강철산도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이윽고 그들 두 부부는 호비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서로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다. 장난한 독수와 진정한 야광 정영소는 촛불을 끄고 양초를 품 안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비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듯 물었다. 영소저 이 묘용사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영소는 냉소만 흘렸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호비가 한 번 더 묻자 그녀는 또 다시 흥 할 뿐이었다. 호비는 정영소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 당신은 매우 못마땅한 모양이군요. 내가 한 이야기를 당신은 한마디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있군요. 호비는 어리둥절했으나 곧 자기가 그녀와 약속한 세 가지 언약을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다른 사람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비단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름까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공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이나 두들겨 팼고 더구나 곁에서 세 걸음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허참. 나는 열 걸음도 더 떨어져 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겸연쩍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다만 저들이 너무 흉악하게 손을 써서 당신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 초조해서 그만 모든 것을 깡그리 잊고 말았고요. 정영소는 피 하고 웃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군요. 자기가 깨끗이 잊어버린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모두 미루다니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꼬 오라버니 당신은 어째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잘라빠진 이름을 알려주었지요. 그들 부부는 누구보다도 원한을 가지면 평생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찾아 나선다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무공으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테니 자연히 신출귀몰하며 몰래 뒤에서 독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방비할래야 방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호비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두려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체념했다. 정영소는 거듭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그들 부부에게 이름을 알려주었지요. 호비는 입가에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정영소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당신은 그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당신을 적으로 삼도록 일부러 말을 한 거죠. 안 그래요. 그대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맡아 나서는군요. 꼬 오라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나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마디 말은 퍽이나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호비는 어둠 속이라 그녀의 표정을 살필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즉시 간곡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줄곧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는데 이심전심이라고 나도 당신을 절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정영소는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우선 당신의 목숨부터 구해드리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호비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정영소는 담담히 말했다. 불을 밝혀요. 등록은 어디 있죠? 호비는 허리를 구부리고 설작이 버린 등록을 찾았으나 어둠 속이라 어디에 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호비는 위아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품 속에 타다 남은 초를 가지고 있지 않소? 정영소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칠심의 당으로 만든 초란 말이에요. 음아, 여기 있군요. 그녀는 풀더미 속에서 등록을 찾아낸 듯 화접자를 흔들어 불을 켰다. 어두운 숲 속에 순식간에 한 무더기의 파르스름한 불빛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꼬비는 강철산 부부와 묘용경악이 칠심해당이라는 말을 여러 번 꺼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무서운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불빛에 비친 묘용경악은 땅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뻣뻣하게 굳은 시체와 같아 즉시 깨닫는 바가 있어 아하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말했다. 내가 경솔하게 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철산 부부는 당신에게 곧 제압을 당할 판이었군요. 정영소는 미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푼 거예요. 호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꼬비는 바람조차 이겨낼 힘도 없을 것 같은 연약한 그녀의 몸을 바라보며 내심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처녀는 나보다 몇 살 아래인데도 이토록 치밀하고 사려가 깊구나. 나는 스스로 총명하다고 자만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 위반도 따라갈 수 없구나. 꼬비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영소의 양초는 극독으로 만들어졌지만 불을 붙여도 전혀 냄새나 연기가 나지 않아 묘용경악 등 세 명이 독을 쓰는 대가들도 그녀의 술수에 빠져든 것이었다. 만약 꼬비가 경솔하게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강철산 부부도 촛불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자연히 정신을 잃고 쓰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두 사람은 매섭게 정영소를 협공했었고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전에 정영소가 먼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영소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입을 열었다. 손가락으로 제 어깨에 있는 옷자락을 건드려 보세요. 꼬비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 알지 못했지만 시키는 대로 식지를 뻗어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순간 갑자기 식지 가불침에 맞은 듯 화끈거려 자기도 모르게 펄쩍 뛰었다. 정영소는 그의 낭패한 꼴을 보더니 깔깔거리고 웃으며 말했다. 호호호. 만약 그들 부부가 내 옷을 잡았더라면 그런 진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꼬비는 식지를 몇 번 흔들었으나 따가운 기운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꼬비는 위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군. 옷에 어떤 독약을 뿌렸길래 이렇게 무섭소. 정영소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젓갈분이라는 것으로 별로 대단치 않은 거예요. 식지를 불빛에 비추어 보니 벌써 가늘고 조그마한 물집이 여러 개 돋아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다행히 그녀의 옷자락을 건드리지 않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젠장 이 소전은 정말 자신만만할 자격이 있군. 내가 만약 은큼한 생각을 했더라면. 정영소는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호 오라버니 내가 모든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단지 당신이 나중에 나의 새 사형제를 만나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 당신의 무공은 그들보다 훨씬 고명하지만 당신의 손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꼬비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손바닥을 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볼 수가 없었다. 정영소는 다시 말했다. 등록에 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손바닥을 등록 앞에 비추어 보니 손바닥에 어렴풋이 검은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아 흠칫 놀라며 말했다. 그들 두 사람은 독사장을 연성한 적이 있습니까? 정영소는 담담히 말했다. 독수야광의 제자들이 어찌 독사장을 연마하지 않았겠어요? 꼬비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아, 원래 존사인 무진대사님이 진정한 독수야광이었구려. 그 어르신은 세상을 등진 것이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사형제들은 그토록 무정하고 의리가 없는 것이오. 정영소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큰 나무 옆으로 다가가 은잠과 투골정을 뽑고 사부의 유실을 접어 다시 품 속에 집어넣었다. 이때는 먼저 꽂았던 종이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던 글씨들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다만 알만한 사람이라 이름을 적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두 글귀만 남아있었다. 꼬비는 물었다. 이쪽 지는 당신이 쓴 것이오. 그래요. 사부님에게는 우리 대사형이 받아 적은 약경이 있어요. 나는 그의 필체를 오랫동안 보아왔기에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없었어요. 비록 형체는 갖추었지만 세련됨은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사형의 필체에는 힘이 실려있지요. 꼬비는 무공은 고강했지만 어릴 적부터 그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예가 어떻고 필적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의 그러한 말을 듣고도 끼어들어 할 말이 없었다. 정영소가 다시 설명을 했다. 사부님의 손으로 직접 쓴 유신은 언제나 세 번 달군 백반에 물로 쓴 것이라 불에 구워야만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 위에다가 다시 호랑이 뼈의 골수로 글을 적어 놓았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등불을 켰다. 과연 종이 위에는 사부가 쓴 글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등롱을 밝히자 반짝거리던 글자들은 사라지고 보이는 것은 정영소가 쓴 작은 글귀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장의 종이이지만 불을 밝히면 작은 글귀만 나타나는 것이고 어두워지면 그녀의 사부의 유시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이상야릇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묘용경 악등은 온 정신을 격투하는데 쏟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부의 유시가 나무 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자 자초지종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깜짝 놀랐던 것이다. 게다가 정영소가 손에 촛불을 들고 나올 때에도 그들은 사부가 남긴 야광심편이라는 책자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촛불에서 도끼가 발산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방비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러한 야릇한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자 호비는 깨닫는 바가 이 어기쁜 빛을 띄었다. 정영소는 웃으며 물었다. 당신은 독사장에 중독이 되었는데도 어째서 도리어 기뻐하는 거죠?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옹락을 하셨고 또 야광의 지체 높으신 제자분이 여기에 계신데 내가 걱정을 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정영소는 방긋 웃더니 갑자기 등롱을 불어서 껐다. 이어 그녀는 대광줄이 옆으로 가더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기척을 내고 있었는데 대광줄이에서 무엇을 꺼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되돌아와 등롱의 불을 켰다. 호비는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하얀 장삼과 남색의 바지로 갈아입고 서 있는 것이었다. 정영소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옷에는 독가루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은 내 옷을 건드릴까 봐 마음 졸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호비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정말 빈틈이 없구려. 나는 헛되이 주는 밥만 먹고 나이를 채운 것 같소. 내 머리가 당신 밥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원이 없겠소이다. 정영소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독약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난 이후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어떻게 독을 써야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의 독을 어떻게 막아낼까 하는 문제를 꼼꼼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요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 어찌 당신의 하애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마음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더니 호비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은잠으로 그의 다섯 손가락을 모두 찔러 조그마한 침구멍을 냈다. 그리고 나서 양 엄지 손가락으로 손바닥부터 손가락 쪽으로 훑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침구멍에서는 약간 자극색을 띤 피가 흘러나왔다. 은잠으로 찌른 부위는 매우 알맞아 전혀 통증을 느낄 수 없었고 검은 피를 훑어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영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잠시 후 피는 점차 빨간색을 띠며 흘러내렸다. 이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묘용경악이 갑자기 몸을 꿈틀했다. 호비는 입을 열었다. 깨어난 모양이군요.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최소한 3시지는 더 지나야 할 거예요. 호비는 자조 섞인 어투로 말했다. 조금 전 내가 그를 떠매고 올 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아 나는 전혀 몰랐소이다. 우스운 소리이지만 그는 기특하게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참아왔고 나는 열심히도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왔구려. 정영소는 미소를 띄었다. 당신은 말끝마다 자기가 바보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요. 잠시 시간이 흐르자 호비는 궁금한 듯 물었다. 그들은 자주 무슨 야광심편인가 하는 것을 들먹이곤 했는데 그것은 약에 대한 책자인가요? 정영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저술하신 한 권이 책이에요. 당신께 보여드리지요. 그녀는 품 안에 손을 넣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꺼냈다. 겉에 쌓인 보따리를 풀자 안에는 기름종이로 싼 것이 나왔고 기름종이 안에는 6치 길이의 넓이가 4치인 누런 종이로 만든 책이 들어있었다. 정영소는 은잠으로 책장을 뒤적였다. 책장마다 빽빽하게 깨알같은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책장마다 극독이 묻어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책을 한번 뒤적거렸다가는 크게 예군을 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호비는 그녀가 자기를 완전히 믿고 어떤 중대한 비밀이라도 숨기지 않는 것을 보고 내심 기쁨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독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중독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표정을 드러냈다. 정영소는 약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더니 품속으로 집어넣고 황색 병을 하나 꺼내더니 손바닥에 자색가루를 쏟아 호비의 손가락 끝에 난 침구멍에 발랐다. 그리고는 손과 팔의 관절을 몇 번 주무르자 놀랍게도 그 가루는 침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호비는 기뻐하며 말했다. 대국수이시군요. 나는 이와 같은 신기한 재간을 한 번 도본 적이 없소이다. 정영소는 웃었다. 별것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사부님께서 사람들의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 것과 부러진 팔다리를 다시 이어놓는 재간을 볼 기회가 있었더라면 아마 놀라서 기절을 했을 거예요. 호비는 존경심이 우러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려.
존사는 독을 사용하는데 능통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못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인명을 구하는데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야광이라고 일컬어 질 수가 있겠소이까. 정영소는 기쁜 빛을 띄우며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 당신의 그와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아마 그 어르신은 당신을 무척 좋아하셨을 것이고 그 어르신의 소년직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어르신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꼬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꼽추 산후인은 당신 사부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 당신만 귀여워했다고 하더니만 그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도 당신 혼자만이 사부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소이다. 정영소는 설명하듯 말했다. 우리 사부님은 한평생 네 명이 제자만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당신은 오늘 밤 그 어르신의 제자들을 모두 본 셈이에요. 유용경학은 대사형이시고 강철사는 둘째이시며 설작은 셋째 산위이에요. 사부님은 본래 세 제자만 거두어들이려 하셨는데 우리 세 분 사형제가 너무나 서로를 헐뜯으며 나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백년 내에는 그들을 제압할 만한 인물이 태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년에 이르러 다시 나이 어린 나를 제자로 거두어들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나의 2세 사형 산후인은 본성은 원래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셋째 산후이가 둘째 사형에게 시집을 가는 바람에 대사형과 그들 부부와 깊은 원한을 맺게 된 거예요. 그들 세 사람은 서로 지지하느려고 했고 끝내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꼬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대사형도 아마 셋째 산후이를 맞아들이려고 했던 모양이구려. 그렇지 않소. 그런 일들은 너무 오래되어 나로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대사형에게는 본래 사수가 계셨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몰라도 셋째 산후이가 대사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수를 독살했던 모양이에요. 꼬비는 자기도 모르게야 하는 탄성을 내질렀다. 독을 쓰는 재간을 배우면 자연히 성격도 그 독처럼 잔인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독공이라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 많고 이득은 적은 것 같다고 느껴졌다. 정영소는 다시 설명을 했다. 대사형은 홧김에 셋째 산후이에게 독약을 먹여 그녀를 꼽추와 절름발이가 되도록 만들었답니다. 둘째 사형은 암암리에 셋째 산후이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불구가 되었는데도 저버리지 않고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들이 혼례를 올리자 대사형은 셋째 누이를 칭찬하며 그녀를 추근거렸지요. 우리 사부님은 제자들의 이런 짓거리에 번민하시며 그들을 아무리 가르치고 깨우쳐주려고 하셨지만 그들 세 사람은 점점 서로를 헐뜯는 것이 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째 사형은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인지라 그래도 처만 아끼고 이해하며 딴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들 부부는 이 동정호 주변에 무쇠로 된 야광장을 지으시고 대사형이 귀찮게 추근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강호에서 너무나 많은 원수를 맺게 되어 나중에는 야광장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말았지요. 꼬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강호에서 독수야광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 모두 다르게 말을 했던 것이군요. 사람들마다 각기 수제나 상공 같다느니 거칠은 대안이라고 하거나 꼭추여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늘기 화상이라고도 하고 있었지요. 정영소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진정한 독수야광은 기실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부님은 그 이름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그 어르신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나를 야광이라고 일컫는 것은 황승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위에다가 다시 독수라는 두 글자를 보태 부른다면 설마하니 이 무진 노아상이 함부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하고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동물을 사용하는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두 사형들과 산후이가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하여 좋은 사람에게도 독상을 입히는 수가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야광이라는 네 글자는 강호에서 명성이 쟁쟁하게 되었어요. 사부님께서는 사형들과 산후이가 각자 신분이나 성명을 발설하지 말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되자 희한한 독을 쓴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독수야광의 소행이라고 딱지를 붙였지요. 당신이 보기에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꼬비는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부님께서는 마땅히 나서서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 옳았지 않습니까? 정영소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같은 일은 변명을 할래야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영소는 말을 도중에 멈추고 호비에 손가락을 주무르던 것을 멈추고 다시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우리들은 두 가지 할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갑자기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고 살짝 한번 웃었다. 호비는 그 말을 이어받았다. 만약에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다면 그 일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지요. 정영소는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이 잘 알고 있으니 됐어요. 자 가요. 호비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묘윤경학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을 또 다시 대광줄이 안으로 모셔야 합니까? 정영소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가서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듭해서 수고를 해주십사와요. 호비도 따라서 미소를 지으며 묘윤경학을 대광줄이 안에 넣고 밀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정영소는 앞장을 서서 걸어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서남쪽으로 산마장 정도 나아가더니 조그마한 집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외쳤다. 왕대숙 가요. 그러자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나왔다. 그는 전신이 오치를 한 것처럼 검었으며 멜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호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이미 실수를 연발한 만큼 그는 더 이상 묻지를 못하고 정영소의 뒤를 바짝 따랐다. 그는 세 발자국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영소는 뒤를 돌아보고 빙긋이 웃으며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정영소는 한참 앞으로 나아가더니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꺾어 걸어갔다. 사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야광장 밖에 이르게 되었다. 그녀는 대광줄이 안에서 나마를 세 묶음 꺼내더니 호비와 그 사내에게 한 묶음씩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곧장 혈의율로 된 담장을 넘어 무쇠로 주조된 둥근 집 앞에 당도하였다. 정영소가 큰 소리로 불렀다. 둘째 사형 그리고 셋째 사누이 문을 여시지 않을래요. 잇따라 세 번을 불렀으나 둥근 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을 수가 없었다. 정영소는 그 사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사내는 어깨에 메었던 멜대를 내려놓았다. 멜대의 한쪽에는 풀무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풀무를 잡아당겨 석탄불을 새빨갛게 달구더니 쇠를 녹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대장장이 즉 철장인 것 같았다. 순간 호비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잠시 후 그 사내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물을 둥근 지붕 위에 뿌리기 시작했다.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물은 지붕 위에 틈 사이를 한 줄씩 한 줄씩 메꾸어 나갔다. 무쇠로 만들어진 이 집의 문과 창문에 통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철상과 설작은 집안에 있었으나 정영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나와서 재지를 못하고 방 안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다. 정영소는 무쇠 집의 빈틈이 거의 봉쇄되어 사람이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게 된 것을 보고는 호비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동쪽으로 혈의율을 넘어 서북으로 수십 장쯤 걸어갔다. 그곳에는 온통 커다란 바위들만 널려 있었다. 정영소는 입으로 발걸음 숫자를 헤아리면서 북쪽으로 몇 걸음 가더니 다시 서쪽으로 몇 걸음을 옮기더니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 나지기 말했다. 바로 여기군. 등롱에 불을 켜서 그곳을 비춰보니 두 조각의 바위 사이에 대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하나나 있었고 그 구멍 위에는 허공에 반쯤 걸쳐진 바위가 양쪽 바위 사이에 놓여 있었다.